기초는 그럼 어디로 가신 거죠? 기초는 이제 네. 문경이라는 곳인데요. 아, 문경 세제. 문경 세제에서 네. 한 30분 들어가는데 오, 네. 거기가 문경에서도 가장 오지라는 곳이에요. 아, 네, 그런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네. 경치도 좋고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네. 밤에 우리가 밤 11시는 돼가지고 네. 처음에 가서는 막 마을을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네. 지금 여전히 네. 되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계속 하르면 또 실증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쵸. 실증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사계절이 늘 새롭게 네. 네, 변신해서 물약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네. 좋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진짜 문경이라는 곳 그리고 그 문경에서도 굉장히 오지로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둘이가 그래도 뜻이 맞아서 그런지 네. 늘 이제 같이 나중에 전원 생활 하자 네. 했는데 네. 우리 남편이 네. 토목공사 이제 좀 전문가인데 네. 네. 되게 이제 그 산골로 다니면서 공사를 했어요. 네. 다니면서 이제 다니기 전에는 물론 도시에서 생활했는데 네. 네. 도시에서 살 때는 뭐 그다지 몰랐는데 시골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네. 이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제 현장 네. 따라 많이 다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거기가 좋았다. 공기도 정말. 너무 좋고, 네. 막, 이제 옮기는 데마다 네. 다 특색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사람도 다른데, 네. 도시와는 또 다른 그런 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농담 삼아 우리 나중에 네. 시골에 살자 했는데, 네. 정말로 말같이, 네. 네. 진짜 그렇게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빨리 사실 들어간 그 경우가 되는데, 50대 초반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남매가 있는데 네. 둘이가 다 이제 서울로 이게 그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연년생인데 네. 연년이 이제 둘이가 네. 다 떠나다 보니까 네. 혼자서 그 전에는 애들 키운다고 이제 집에서 있어야 했지만 네. 뭐 이제 혼자서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네. 둘이만 또 있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참에 네. 그 시골로 가자 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기 문경에 오기 전에 상주라는 곳에서 상주라는 네. 곳에서 공사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막그막그 네. 그 유인원이 살 수 이제 막그 살 것 같은 그런데 막 진짜 뭐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폭포수를 막 확이 무슨 도사처럼 하고 사는 네.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여기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이제 해서 네. 진짜 땅을 이렇게 보러 다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 만한 이제 그런 곳을 한 곳에 마련했어요. 근데 상주에다가.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는 상주 오기 전에 문경 저기 그 외관이라는 데 있어요. 외관. 네. 거기서 시국 거기.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한 17년 동안 이제 학교 이제 공부시키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 살 때 이제 같은 이제 그 언니라는 이제 네. 자별하게 지냈던 그 언니가 이제 네. 상주로 왔어요. 네. 이제 한 6개월을 집에 배워놨었어요. 애들 서울로 원래 보내고 네. 아저씨 현장 따라서 이제 와서 하는데 네. 그 언니가 오더니 왜요? 안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여간에 안 간다고 거기보다 거기 공기하고 여기 너무도 다르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여기 저 상주에다 이제 멋집 질라고 이렇게 그 터도 말 저기만 잡아놨다 네. 하면서 계약하려고 했기 네. 전에 이제 이렇게 어디 좋은 곳이 있었어 그래서 했는데 네. 여긴 아니야 문경으로 가봐 이러는 거예요. 상주 오기 전에 자기가 문경을 왔다 갔는데 문경 너무너무 좋다는 거라서 네.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생전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네. 이거 강력하게 하는 거 그래서 네. 너무 신뢰가 가고 그래서 네. 그럼 가보지 뭐 그렇게 우선 한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넘어왔었어요. 문경이 한 시간 정도 거리 되는데 네. 넘어왔는데 진짜 여기는 아무데나 가서 막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찾아왔어요. 아는 네. 데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어째서 이제 올려고 하느냐 이제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갖고 이제 흙집을 짓고 네. 살고 싶어서 네. 이제 땅을 좀 구입해라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그 가보자고 이제 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문경에서 오다 보면 교기를 하나 넘어요. 네. 넘기 전에 이제 그 땅을 한 세 가운데를 이제 보자고 하고 왔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외지인인데 이 사람들이 뭐 왜 살려고 하는지 투기라는 말같이 이제 네. 이상한 이제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흙집을 짓고 살라고 한다 네. 실제로 그랬더니 네. 저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가가면 긴장해서 산골 오진 거예요. 너무 가면 그렇게 흙집으로 저는 데 있대요. 뭐 정말 그러냐고. 네. 근데 흙집을 질락 했는데 사실은 지키는 바로 지키는 어려웠던 우리 아저씨가 그 남편이 공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타 이제 부지만 구입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거기 있다 하길래 우리가 얼른 가보자겠어. 근데 땅 보러 세 군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볼 생각도 안 하고 집을 보러 간 게 산 넘어서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 이상의 것이 이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등기도 안 된 거. 그래서 막 그게 전기가 팍팍 와가지고 당장에 당장에 계약하고 정말 그러니까 내 물건이 질라 그러면 내 집이 질라 가면 그렇게 바로바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갖고 바로 이제 그 웅경에서 살게 됐는데 어떤 전원 생활을 하러 이제 꿈은 이제 전원 생활을 하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아 근데 외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외관도 뭐 공기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 않은데 그 낙동강조 따라서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는 거기도 그 외에 그 6.25 때 그 마지막 전투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밤이면 이렇게 낙동강길 걷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쵸, 저도 사실 거기서 시도 쓰고 스피드 써보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 여기 문경에 와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외관에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하면 외관에 있을 때는 서울 가서 살을 때에 이제 겨울에는 우리 남편이 그 일이 없어서 2, 3개월씩은 애들 집에 가서 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별로 불편을 못 느꼈어. 답답하고 못 느꼈는데. 문경에서 살다가 서울 가면 답답해졌어.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안에 차이가 크구나.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경에 가셔서 정말 뭐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책까지 무려 5권 쓰셨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2시, 3시,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9시 정도. 9시 정도? 네. 그럼 이제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면 할 일 진짜 많더라고요. 일어나서 뭐 하냐고 그러는데 이제 되게 크게 나눠서 저희 일상은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누면 오전엔 정신적인 일을 하고 오후에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 맥락은 그래요. 이제 뭐 꽃감 할 때나 이런 데 바쁠 때는 이제 막 새벽부터 또 그 일에 좀 매진을 하지만 되게 그런데 새벽이라면 새벽에는 되게 이제 동투기 전까지 한 6시 정도 5시 전후로는 이제 동이 트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오직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신적인 거는 단련하는 그런 뭐 일을 하는데 이제 정신적인 일은 어떤 걸 얘기하죠? 정신적인 일은 이제 하루 어떤 계획을 하고 또 할 거 많죠.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책도 읽고 또 책도 쓰고 저는 일기를 새벽에 써요. 아 정말요? 저녁에는 졸려서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기를 이제 새벽에 전 오늘 할 일, 오늘 되어질 행복하게 살 일들 미리 이제 예약을 행복을 예약한다고 하죠. 제가 행복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그 한 것들을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데 어떤 정신을 단련하는 일들을 그 새벽에 다 하고 그럼 그 12시까지 오전 난 12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오전에 새벽에 오전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투기 전에는 정신적인 단련하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 그때는 전 아침을 안 먹고 아침 안 드세요? 아침 안 먹고 대개 이제 그래서 6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이제 독서 뭐 책 쓰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8시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산책 정도 하고 9시부터는 이제 사업에 관련된 이제 블로그를 블로그 글을 올린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뭐 사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거 하고 또 거기서 또 구상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쵸, 사업적으로 그쵸. 그리고 또 가정적인 일들도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지고 그게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오후에는 이제 되게 택배 같은 거 배송이 좀 있고요. 이제 육체적인 일들 이제 막 텃밭 갖고 오든지 마당이나 이런 거 환경 갖고 오고 뭐 또 펜션이나 이런 데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꽃감 같은 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청소 정리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뭐 시장 보기라든지 오후에 또 사람 만날 일은 네. 오후에 대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미뤄놓고 그래요. 오전보다는.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560 분들 특히 이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오랜 공식 생활을 했다거나 해서 연금을 받아서 이제 귀농귀촌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소득이 있어야지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럼 이제 공적인 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만 있으신 것 같고.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생활을 하면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득을 네. 이제 사실 귀촌 저희를 했는 상 귀촌으로 했는데 네. 막 1년 뒤에 네. 우리 남편한테 네. 갑자기 작은 사업을 했는데 네. 사업이 일이 없어 네. 일이 없어졌어. 네. 그래갖고 사실은 그 애들만 결혼해갖고 애들만 키우겠다. 네. 그 철저하게 경제 활동 남편을 하고 네. 나는 철저하게 가정계 주부로서의 그 진짜 충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네. 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네. 당장에, 그죠? 생활비가 딱 걱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 하던 일 안 하는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네. 평생 그거, 토목 그걸 밖에 안 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역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 펜션하고 이제 네. 그 꽃감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꽃감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오기 전에, 네. 옮겨 오기 전에, 그 상주에서 있었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꽃감을 네. 하는데 자꾸 도와달래 갖고 아,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네. 이제 그거였었는데 네. 그 남편한테 역할 분담 저 우리 그 역할 바꿔보자 네. 했는데 당장 할 것이 생각 안 나는데 네. 거기서 한 것이 딱 생각나서 꽃감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하고 꽃감을 이제 시작했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흙집으로 이사 갔다 보니까. 네. 흙집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뻤어요. 그때 초기라서 그냥 네. 이뻤어요. 네. 이쁘고 있다 보니까 카페를 해라느니 아. 또 무슨 뭐 펜션 하라니 이랬는데 네. 저 그거 갖고 막 싸우 이제 또 내부 갈등이 이렇게 나고 혼자 자신과 싸우면 1년을 싸웠어요. 아무 내가 그 생각을 해봐 애들하고 애들만 키우던 사람이 그쵸, 무슨 펜션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무슨 뭐 카페를 한다. 네. 돈 벌어보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오로지 벌어다 주는 거 쓰고 애들 키우고 그거밖에 네. 안 했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결정하고 나면 다 하는데 네. 결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하게 된 그 펜션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 시골에 그 보따리 장소들을 네. 재워주는 그런 일들 더 맡아서 했어. 우리 할머니가 네. 갑자기 할머니가 그거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네. 그 생각이나 네. 생각을 네. 나왔을 때, 네. 스며들어서 할머니가. 네. 갑자기 할머니가 나왔고, 당신은 이제 그걸 했는데, 네.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무료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그쵸, 일이잖아. 그쵸. 돈 받고 하는 일 못하냐. 아, 그래갖고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고, 그쵸, 그, 귀촌해가지고, 왔는데 막상에, 뭐, 귀농하러 왔으면 사실은, 땅이라도 좀 갖고 오자, 사갖고 오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쵸. 딱, 집만 딱, 터만 딱, 그냥 500평 딱 네. 갖고 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 상주에서 네. 그 꽃감 한 것이, 그, 크게, 그 막, 그, 되게 이제 가공을 하면, 뭐라는가, 화가도 되고 복잡해요. 다른 것들은. 근데, 그냥 농산물만 하려고 그러면 농사할 때 농돈은 없고. 네. 근데 이제 꽃감을 하려고 보니까 꽃감 가공 허가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꽃감. 그래서 네. 아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한 것이 정말 이제 적중했고 네. 또 지금으로 보면 거기가 또 그렇다고 해서 꽃감만 갖고 살 수 있는 그건 아니었는 거죠. 네. 또 펜션을 또 하게 됐는데 네. 펜션이 어쩌면 처음에는 더 많이 그. 생활에 도움이 됐고요. 아, 지금 꽃감은 더 큰가 보죠, 지금? 지금 더 큰 것은 아닌데, 그냥 기반이, 이렇게 그 펜션이 기반인데, 아. 그거는 늘 이게 투자보다는 그래도 그쵸. 현금이 있었고, 그쵸. 집을 일단 사왔으니까 예. 현금이 들어와서 생활이 됐고, 꽃감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시설을 이제 건조장해야 되지. 또 작업장해야지, 저장 네. 해야 되지. 그랬어서 투자가 많이 됐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꽃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없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하시면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래서 하여튼 또 연결이 좀 그런 쪽으로 됐어서 제가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기능귀천하면 이런 정도는 생각을 갖고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것이 딱 잡히는 거죠 이제. 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오셔서 한 경우 막 맞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시는 꽃감을 갖고 오셨잖아요. 네. 볼까요? 네. 네, 일단 이걸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발효꽃감인가요 이름이? 네, 발효꽃감. 이창순 발효꽃감. 네, 네. 이게 이창순 발효꽃감 이제 상표권이 딱 등록되어 있는 거죠? 등록권은 아직 없고요. 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직접 만드시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꽃감하고 달리 이제 아무 처리도 않고 말린 꽃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네. 되게 감을 이제 깎아요. 네. 깎으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속에 그러니까 속 살만 사실은 이렇게 매달려서 그쵸. 다시 이제 껍질이 이제 펴지면서 속에 말랑말랑하고 겉에는 이제 그 약간 그 껍질이 입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꽃감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날씨에 따라서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색깔이 또 변해. 꽃감에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 보면 실이 지나다 보면 처음엔 노랗지만 걸렸을 때 노랗지만 실이 가다 보면 꺼멓게 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커멓게.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황이라는 혼중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 곰팡이 그냥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색깔도 안 변하고 노랗게 있고 곰팡이도 안 피니까 또 보기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 그거는 아니다. 얘가 건강 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 그대로 말려서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않고 말린 상태에서 이제 또 겉에 표면에 꽃감 말리다 보면 겉에 표면에는 이제 또 어떤 그 브라운관에 먼지가 막 달라붙듯이 얘들이요 균들이 습을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이제 잡균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겉에 표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처리를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 꽃감이 정말 지혜로운 꽃감인데요. 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연 그대로. 거기는 옛날에는 꼬챙이로 껴서 매달려 원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죠? 포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꽂아갖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갖고 그대로 말려서 이렇게 감 매달려 있듯이 나무에 꼭지만 그래요. 그래갖고 그전에는 실로다가,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꼬챙이로도 꼈고,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실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따뜻하면, 이 실 여기를 갖다가 갈라. 저기, 잘라서. 손상을 주는구나. 그쵸. 그럼 거기 곰팡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나 지금 이제 이렇게 포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정말 좋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 건조 시키는 것들은 사실은 날씨에 따라 굉장히 어려워요.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여기 지금은 이게 분인데 분가 곰팡이가 필수가 있어요. 분하고 곰팡이는 조금 다른데 분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먹기가 좋지만 곰팡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분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처음에는 왜 노랗죠? 네, 그렇죠. 우리 그거 원래 감 그대로 노란데 그 생태를 이제 유황이라는 혼중을 하면 노랗게 그대로 있지만 지금 그거 안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 이건 며칠 정도 지금 두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작년에 10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건조해가지고 했으니까 거의 1년 돼가고 있는 거죠. 작년 거예요? 네, 작년 거죠. 거기서 지금 5월달로 10월. 근데도 거의 변하지가 않았네요, 이게. 우리 지금 10년 된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이제 연도에 따라 맛도 완전 달라지죠? 맛이 달라요.
너무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겠네요. 예. 가격 차이도 1년 한 30%씩 할증 요금부터, 할증 그 가격부터. 그럼 최대치가 지금 10년짜리겠네요? 10년, 11년. 가장 오래된 게 11년? 예, 예. 2009년산이 있어요. 와.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먹겠다, 진짜. 매니아들이 예. 드셔보면 너무 그건, 맛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불용의 값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없어요. 와인처럼 진짜, 없어요. 이거. 없어요. 예, 그니까. 없어서 못 팔아, 그거는 진짜. 그니까요, 예. 이야. 그럼 이거를 44철 동안 계속. 예, 그래요. 이게 그전에는 꽃감을 네. 되게 네. 그, 우정에 서울 때 그때만 먹는 것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발효 꽃감이라는 거를 제가 네. 사실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요거는 네. 3년 된 건데. 이게 3년 된 거예요? 요건 3년 된 건데. 아, 훨씬 하얗네요. 좀 색깔이. 색깔이 조금 요건 다르죠. 네. 그죠? 네. 1년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1년 된 거고, 그쵸? 이쪽에 3년 된 건데. 네. 이제 4년 들어가네. 아, 작년에 1년, 네. 3년 됐고, 야. 4년 되죠. 근데 그, 그러니까 당분도 많이, 그죠? 그 10년 된 거는 완전 하얗겠네요. 어때요? 완전히 하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따라서 다르긴 해요.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하얗고 좋은 것도 있고, 하여튼, 꽃감 같이 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맛은 너무 맛있어요. 야, 진짜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네, 이게 네. 진짜. 예. 진짜 이거는 약국감. 그니까, 왜, 이건 없어서 못 먹는, 예. 진짜. 그럼 그 방금 보여드린 게, 예. 그 몇 개가 들어가서 얼마에 팔고 계신 거예요? 저게 그. 1년산 기준으로. 1년산 기준으로. 네. 예, 저게 한 팩이 네 개씩 들어가요. 한 네. 팩에, 짝 팩에, 삼각팩에 네 개 들어가는데, 여섯 개예요. 여섯 개? 그 24개. 24개. 네. 24개에 네. 33,000원. 33,000원. 그러면은 이게 1,500원 꼴인가요? 그렇게 돼요. 아, 1,500원 꼴. 야, 그럼 이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뭐 팔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꽃갈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그렇죠. 못 사잖아요. 그때 못 하죠. 네. 아무리 좋은 감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럼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판매를. 네. 팔아보려고. 네. 이제 각 축제장 있죠. 네. 문경 축제장. 네. 또 문경에 이제 결연. 자매장, 자매 결연지, 네. 막 또, 하여튼 전국에, 네. 과천 경마장, 아, 예. 특수한 이제 그 네. 시장이 열리는 데는 네. 거의 다 갔어요. 가봤는데, 네.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죠? 아. 실온에 하면 얘가 네. 녹아버려서, 네. 상태가 좀. 상태가, 이렇게, 네.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수년간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근데 알리려고 해봤는데, 네. 그리고 맛을 보여주면 네. 맛있다고 해요. 네. 맛있다고 하는데 판매를 이어지잖아. 왜? 인지도가 없어. 아... 여기는 노란 꽃감 속에서 얘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난 거야. 처음 보는 꽃감이니까. 맞아요. 괴물인 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네. 계속 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돼서 이걸 접을까도 했었죠. 네. 근데 또 그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네. 접지 말라고 계속 네. 하라고 이제 하면서 네. 이제 자기들이 홍보도 해주고 막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우연하게 그 재능 기부자들이 이제 그 농촌하고 농가들하고 네. 협업하고 싶다 하는 그런 네.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 꽃감 박스도 거기 그 그냥 아,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 한 16명이 우와. 예, 그 한 그러니까 직접 우리 집에 와갖고 네. 디자인을 이제 막 그 무슨 그 생각을 도출해서 네. 저 박스가 나오기까지 전통 모양을 약간 좀 예. 네. 한 네 가지 정도의 시안을 갖고 와서 예. 예.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심리적인 것도 또 경제적인 네. 거, 환경적인 거, 네. 뭐 편리성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네. 전체 고려해서 네. 일반 시중에 나온 꽃감 박스는 한번 이렇게 그 큰 거 오면 집에 오면 다 막 그죠 다시 네. 다 하고 또 막 저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냉장고도 한번 넣으면은 한 박스만 그냥 한 번에 꺼내 먹는 거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저거를 디자인을 고려해갖고 한 거고 한 7개월 만에 저거를 박스를 아. 탄생시켰어요. 야. 예, 박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도 잘 입어야 예, 사람들에 그쵸. 뛰어서 예, 그 호감에 예. 가갖고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더만요. 그래서 그 꽃감 그렇게 꽃감 네. 박스를 그전에 상추 꽃감 그냥 일반 박스다가 나갔는데 네, 그쵸. 그때는 이제 그저 그냥 막 네. 막, 아는 사람들, 그냥 막, 어거지 몇 개다 싶어 해갖고 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당히 브랜드로, 그죠? 이창순 발효꽃감을 네. 해갖고 나갔는데, 저거,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 공로를, 이제, 그, 세워준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요. 네. 서울의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혹시. 아, 예, 이영석
네. 네, 대통령. 네. 거기에 이제,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이고. 네. 처음에 시초할 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했어요. 어... 근데 오프라인은 이, 그, 강남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네. 그 막가지마들 다 잡았는데. 네. 온라인은 그 판매 방식이 이제 그 온라인 네, 오프라인 맞지가 않아서. 온라인이 네. 죽어 있은 상태예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한 사장님이 그 아는 지인이래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내가 오프라인을 살려고, 온라인을 내가 나를 주면서 내가 살려보겠다. 네. 그래갖고 온라인 총각리아책 가게, 네. 오프라인 총각리아책 가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갈라졌어. 갈라졌고? 갈라졌지. 네. 그때 네. 좀 사건을 네. 계속 해갖고, 네. 나는 이거 아니야. 그랬고, 네. 우리가 N이라는, 우리가 총각리아에서 네. 우리가 N으로 딱 바꿔버렸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장님이 천식환자였는데, 네. 이 꽃감이, 유황준 꽃감은 천식에 치명타래요. 안 좋대요. 어... 무지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이분이 네. 전국에 먹거리 한 400개 먹거리를 자기네 그, 막 그 쇼핑몰에 입점을 시키지만, 네. 꽃감만큼 못 시키는 거예요. 아, 없어서. 갈라져 있으니까. 다 갈라졌어. 그걸 알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거를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네?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직원이 여기 문경에 이창순 네. 씨 한번 찾아가봐라. 네. 근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있다가 네. 한 2년 미루다가 네. 어느 날 한 거야. 그럼 거기나 가볼까 했던 거예요. 아... 그래갖고 넘어오는데 네. 딱 달려드리는 거죠. 그 넘어오면서 공기가 확 달려드려요. 아... 문경에 딱 들어서면 공기가 달려요. 산을 넘어오니 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때 11월 달에 네. 왔는데 막 유황혼중 하지 않은 감이 그때만 해도 색깔은 이제 처음에는 유황혼중 하지 않은 거래도 네. 노랗고 이뻐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멍들은 거 그죠? 꼼꼼한 거 네. 무슨 먹기스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막 그 양반이 진짜 꽃감에 빙이 됐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아. 너무 막 자기가 이런 꽃감을 우리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꽃감이 다 있냐 하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막 진짜 완전히 독점으로 팔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네. 주로 많이 했고 지금도 판매를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죠 그 유통 업체에만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유통물 판매 루트를 이제 넓혀가고 그래갖고 거의 반반 정도는 이렇게 그렇게 간다고 보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1년에 꽃감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네. 처음에 많이 만들었어요. 한 20동 시설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그 꽃감 시절에 이제 감을 깎으려면 사람들 인력이 많이 그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많이도 해보고 이리저리 몇 년을 해보니까, 네. 건강 먹거리라는 것이 네. 그냥, 그죠? 남의 손에 맡겨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게 네. 또 포장이 저렇다 보니까, 포장 하나만 잘못돼도요, 잠깐 100개 해놨잖아. 네. 속에 하나만 뭐가 잘못 들어갔어요. 다 풀러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또 먹는 거라서 더 그렇죠. 하나도 막 진짜 소비자는 그저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들어가면 아무 짓 안 하지만 그쵸. 만약에 뭐 안 되면 아니거든. 그래서 그쵸. 그런 상황도 있고 네. 아 이게 우리 꽃감은 네. 뭐 오프라인에 가서 축제장에 네. 가서 팔지도 못하지만 네. 또 누구 다른 사람이 손에 맡겨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할 수 있는 양 5만 개 1년에 5만 개 나와줘요? 5만 개 딱 해결해갖고 네.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5만 개 국감은 오로지 두 분의 우리 손만 손만 거쳐요. 거예요? 네, 네. 이야 5만 개야. 숫자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래서 이 5만 개를 만드셔서 뭐 아까 말씀하신 총관대 아치가게 그 인터넷 네. 온라인 네. 그쪽에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자체적인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스마트 예, 교육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하고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네. 또 농진청에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네. 애초에 처음에 그걸 우리가 지원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네. 뭐 민관으로 이행했다가 뭐 지금 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하이팜이라는 네. 판매 애초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는데 산림청 네. 그죠? 관에 사는데 문경에 이제 거기서 하는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하지 않고 같은 현재는 우리가 해나고 또 네이버 쇼핑 또 쿠팡 네. 하이팜 네. 우리 쇼 그러니까 삼거릉이 네. 네. 홈페이지
근데 뭐 꽃감이 그래서 냉장고만 돼서 가는 건 아니죠? 그냥 가서 냉장고 하는 거죠? 받으면 일반 택배로 가서. 아니요, 냉동 딱 스티커 붙여 나가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그래 우체국에 이제 우체국으로 하거든요. 우체국에서는 아, 그게 네. 다른 데보다는 훨씬 그런 품질 유지가 훨씬 되거든요. 네, 네,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냉동 스티커 딱 붙여갖고 네. 중간 중간에야 이제 그렇게 다 안 되겠지만 네. 장기 가는 거는 그렇게 냉동 보관돼서 간다예요. 아. 네. 확실히 프리미엄 꽃감이네. 네. 우리는 그 택배도 하나의 상품이 돼갖고 일반 택배도 해봤었어요. 우체국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우체국 택배를 하려면 네.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데는 와잖아요. 집에 네. 오잖아요. 그렇죠. 와서 가져가는데 네. 그렇게 하면 쉬워. 그런데 네. 그렇게도 해봤는데 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네. 아예 그 자존심이야. 상품에 대한 자존심이야. 그래서 네. 하나라도 우리는 갖고 가서 붙여요. 아, 그래. 아직 배송까지 전부 다 진짜 네. 정성이 그렇게, 진짜.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야. 아, 그러면 이제 그 꽃감을 이제 지금까지 그럼 뭐 5만 개씩 잡으면은 몇십만 개를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10년이면 네. 지금 2009년도부터 네. 했으니. 그럼 약간 그 중에서 그 꽃감을 받아서 약간 감동적인 뭐 리뷰라든지 네. 이런 게 혹시 연락이 오는 이런 게 혹시 있었어요? 많죠. 많고 또 네. 반응이 어땠어요? 반대적인 것도 있고. 네. 반응들이 어땠어요? 일반 꽃감 받아 그 보신 분들이 선생님 작가님이 꽃감 딱 받고 이제 리뷰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 생각나는 뭐 리뷰들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맞죠. 네. 그 옛날 꽃감을 아는 분들은 네. 아 이게 어떤 꽃감이다 알고 또 포장을 보면 정성이 그쵸. 들어갔잖아요. 네, 첫째는 포장지에 반해죠. 포장 딱 보면 네. 친환경적인 박스도 저게 일반 그 재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펄프 용지고 막 해다 보니까 그렇게 네. 포장에 딱 반하고 네. 그 꼭 옛날 꽃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 이게 유황온증 아니네 건강에 좋으네 가지고 네. 하고 뭐 막 찾아오고 그저 몇 년간 지금 계속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러 오는 거예요. 사러 오기도 하고 갖고 네. 자기들도 이제 청강래 그 야채가게 아니 그 청강래 네. 지금 우리가 그 사장님이 반했듯이 네. 그렇게 반해서 오는 사람들이요. 네. 지금도 있고요. 네. 많아요. 그거는. 그럼 뭐 약간 좀 부정적인 뭐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더 네. 좋은 면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다 강하게 이제 우리한테 어필이 네,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썩은 거 아니냐. 아 진짜 대표적으로 한 세 건 네 건이 이제 지금까지 머리 꽂히는 게 있는데 네, 네. 한 번은 부산에 이제 어떤 그 분이 네. 전화 가지고 네. 애들이 시켰다고 말이야. 네. 응? 이렇게 이런 걸 보내면 돼. 그러면서. 네. 그래갖고 네. 우리가 설명을 해도 네. 사실은 안 먹겠는데 우리가 네. 그 사장님한테 이제 그쪽에서 구매해서 그쪽 사실은 이제 나한테 넘기라 해갖고 넘겼는데 네. 나중에는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네. 고맙다고 아 그분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는 이게 네. 마케팅 또 이렇게 설득력은 사실은 농민들보다는 네. 중간에 이 종업체들이 더 난 것 같아. 아, 그쵸. 그 중요하죠, 정말. 아, 꽃감 얘기도 정말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꽃감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펜션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황토 펜션. 네. 펜션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펜션 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또 문경세제 같은 게, 문경세제 있어가지고, 그냥 사실 숙박업체만 있어도 찾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황토 펜션을 이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 일단은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건강에 좋잖아요. 흙이. 자고 나면 네. 너무너무 개운하고, 네.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맨날 이렇게 킁킁거리면 살았거든요. 아파트에 사신 거죠? 아파트. 네. 근데 거기 가서는 이게 없고, 자고 나도, 자고 나면 완전히 몸집 찌부다고 네. 자고 나도 깨어나지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거기서 자고 나면 진짜 네. 깨어나지 않은 날이 그렇게 없죠. 특별하게 이제 아주 산에 갔다 와서 힘들게 하는 거나 그 외에는 네. 이제 그러면 그래도 한 이틀 자고 나면 또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집에서 내가 좋은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네. 펜션을 할 때 네. 사실은 그 우리 집을 빌려줬었어요 처음에 빌려주고 네. 이제 별도로 있는 집도 있었지만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세 채는 졌거든요. 우리가 직접. 아, 또 추가적으로? 졌어요. 예. 근데 그때에, 질 때에, 네. 아, 우리 집, 이렇게, 그, 우리가 살고 좋은 집을, 네. 어, 앞으로, 이제, 진 거는 우리 남편이, 네. 이제, 진짜 모든 일을 다 놨을 때에요. 이제 네. 이 오로지 이제, 아, 우리 이제 앞으로 펜션하고, 꽃감하고, 살자, 네. 이렇게 했을 때인데, 네.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황금성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 주립식 쳐갖고, 빨리 하면은, 돈도 그쵸, 더 많이 벌렸겠죠? 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네, 빨리 벌렸겠죠. 아, 그건 아니야. 우리가 살고 보니까, 우리가, 우린 좋은 집에 살고, 그죠? 어, 다른 그쵸. 분들은 이제 막 그렇게 마음에 늘 걸릴 것 같아서, 네. 아, 우리 양심이 그렇게 못하고, 네.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을 우리가 손으로 한번 져보자. 그래갖고, 어. 1년 동안, 네. 우리가 져가지고. 새 동을 지신 거죠? 네, 새 동을. 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처음에 그 두 동과 땅 500평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때는 네, 그 당시 돈으로 2007년도에 샀는데 네. 1억 500. 1억 500. 네. 그럼 이제 세 동을 지으실 때는 건축비는 얼마 드신 거예요? 건축비도 거의 1억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간 거예요? 네. 그 2억을 총 이제 들어가서 다섯 네. 동의 집을 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 너한테 맡기면 한 세 배는 더 줘야죠. 나 이제, 인건비? 네, 인건비가 한 60%는 돼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 하실 줄 아시니까 이제 진짜 하신 그렇죠. 우리가 했으니까 직접 했으니까 그게 네. 전 최소의 금액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짓는데 기간 얼마 걸리셨어요? 1년. 1년 정도? 1년 정도. 준비하고, 네. 뭐, 직접 짓고, 네. 둘이가 이제 하는 공을 만드는데, 흙공이라 하죠? 네. 공을 만들어주면, 네. 남편은 이제 쌓는데, 한 그, 쌓는 기간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 손이 더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남편 친구가 한 2개월 정도 와서, 네. 이제 싼 거 이제 그 다듬고 네. 막 이렇게는 그쵸. 같이 큰 일들을 하는 것도 같이 해줬고 그래서 한 2개월은 3시가 짓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펜션 운영 그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름 재미있긴 해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소일거리도 되고 네. 그래서 재미있는데 돈도 들어오잖아. 네, 그렇죠. 다니면 그냥 계속 돈 들어오니까. 그렇죠. 하루만 작업하면 돈 들어오고 상점. 우선, 네. 우선 들어오는 게 있어야 그쵸, 재밌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사실은 아 우리가 이런 거 아무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해보지도 않았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위에서 민박집 하는 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우리 방이 이제 시골에 와서 보니까 그들은 한 3개 정도가 방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방 빈 방이냐 노는 방이야. 아, 예. 나는 이제 하루는 여기 와서 책 읽고 하루는 여기 음악 듣고 하루는 뭐 하고 이렇게 그쵸.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네. 그렇게 돌아가며 살고 있는데. 네. 좀 빌려달라 했고, 하루 번, 두 번 빌려주다가, 우리가 지금 전업이 되고,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아, 우리가 이걸,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쵸, 모르고, 모르죠.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나. 또 다른 사람들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흙집이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그쵸. 그런 가격 그것도, 네. 우리가 또 싸게 하면, 우리 집으로만 오면 그쵸.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쵸. 정말 가격도 어렵고, 네. 인원을 얼마큼 받아야 돼? 그리고 거리가 문경하고는 사실은 한 30분 거리 되니까 네. 뭐 사람들이 올 건가 네. 그렇게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네. 또 저는 또 한번 하면 또 하거든요. 네. 될 수 있는 방법을 네.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는 알려야 된다잖아요. 그쵸, 알려야 되죠. 네. 누가 거기를, 옛날 6.25 때 거기는. 찾아올 수가 없죠, 거기서. 6.25 때 인공 난지도 몰라. 6.25 난리도 몰랐대, 거기가. 그만큼 그래요? 오진대. 거기 누가 찾아와. 그쵸. 근데 다행히, 네. 외관에 있을 때, 옹경 오기 전에, 일찍 그때 컴퓨터 도스 했을 때부터 이제 그 배워갖고, 좀 다를, 이제 이렇게 뭐, 좀 들어갈 줄 안다니까. 철량한테 네. 들어갈 줄 아는 정도였었는데, 네. 옹경이 오니까, 이게 문경 오미자 정보화 말이라고 행안부에서 네. 도서 지역에 이제 그제 정보화의 네. 균등을 위해서 그 마련해준 이제 정보화 마을이 있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단체 활동하면서 네. 또 아 그 농촌에는 기술센터가 있어요. 네. 그럼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배워주는데 네. 또 얘도 그 이게 온라인 이런 부분도 거기 하나의 기술로도 해갖고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요. 거기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네. 대자는 그런 제일 이제 되는 방법들을 네. 처음에 뭐 사진 올릴 줄 아나 뭐 동영상 그쵸, 올릴 줄 아나 그죠? 사진 올리는 거, 동영상 올리는 네. 거, 뭐 편집해놓은 거,
또 글 쓰는 거, 네. 블로그 하는 거, 이제 홈페이지까지도 이제 네. 음유청에 지어주는 거, 지원해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게 있는 거지만, 네.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거기서 그 기반으로 해갖고, 정말 교육은 자, 수료증이 진짜 이만큼 있어, 우리 집이. 네. 계속 배워가면서 늘 네. 배워가지고 했는 거죠. 그렇게 배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체인데, 그쵸. 적으나 크나 사업체인데, 네. 10년 넘게 끌고 왔으면. 대단한 거죠. 네. 잘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자부심을 갖죠. 처음에는 그쵸. 그걸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좀 뭐 두려웠었는데 네. 지금은 자신감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찾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에서 민박집 한 집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방을 빌려달라 돈 줄 테니까 맞아요.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이제 처음 민박에 방을 바로 들여놓으신 거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처음엔 어쨌거나 홍보 안 됐으니까 사람이 없었을 거고 네.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뭔가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도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 블로그에 딱, 블로그를 네. 계속 하던 블로그 강의 하시는 분이 네. 무조건에 블로그는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때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트위터, 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네. 그리고 뭐 지금 인스타 네. 뭐 또 이제 밴드 이렇게 가지만. 네. 뭐 지금 틱톡까지 해야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오는데 네. 또 새롭게 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 적응하다 보면 한 가지 진료 갖고 가지는 못했는데 네. 블로그만큼 가지고 가야 된다. 아. 그래서 그것만큼은 진짜 꾸준히 하다 이제. 말다 하다가도 네. 이건 꼭 가야 돼. 갖고 네. 또 갖고 가고 그래. 요즘에는 재밌어요. 아. 블로그가. 그거 보고 연락이 계속 네. 거기서 주로 오는 것들이 네. 거기서 이제 것들을 불러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네. 찾아보니까 있는데 또 그냥 이렇게 그 뭐 검색되는 그것만 안 갖고 오잖아요. 네. 블로그도 보고 다 그렇죠. 살펴보고 오죠.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주로 많이 보고 왔고 그렇게 반응이 있다 보니까 또 블로그에 대한 네. 펜션에 대한 글도 더 많이 써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펜션을 이제 황토 집으로 지은 것도 차별하지만 계속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하려면은 네. 뭔가 다른 것과 계속 다르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펜션 운영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다른 데하고 처음부터 달랐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다른 건데 네. 거기에다가 그 다른 데의 컨셉을 좀 맞추는 네. 게 뭐냐면 네. 여기는 정말 무조건 와서 쉬어가면 좋겠다라는 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대로 쉬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반 펜션처럼 이렇게 그 TV나 뭐 그죠 이렇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와서 할 바에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지 싶어가지고 네. 네. 저는 애초부터 TV 안 놨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우리 건강 쪽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제시키는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전자레인지 없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데 네. 에어컨은 왜 없냐 없어두시냐면 거기 해발 500구제예요. 아, 네. 그래도 여름에 시원해요. 아. 낮에 햇빛이 들 때는 있어 한낮에. 네,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방문을 오히려 닫아놔. 흙집은 방문을 네. 닫아놓으면 열이 안 들어가요. 근데 방문 열어놓으면 네. 얘가 열 들어가고 밤에 덮여갖고 빨리 안 쉬어. 아, 네. 네. 그래갖고 보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낮에는 이제 잠깐 더울 때는 다 닫아놓자. 그래갖고 네. 닫아놓게 하고 네. 앞에 계곡 있어요. 아. 끝내주는 계곡이 네. 있어. 그래서 낮에 잠깐 더울 때는 네.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좀 쉬고 있다가 네. 저녁에 해걸음하면 와갖고 네. 이제 그 시원한 그 방에서 밤새 밤에 또 시원하니까 편하게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거든요. 네. 네. 밤에 오히려 그 이불 안 덮고 자는 경우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여름에 이불 덮고 자시면 이불 덮어야 네. 돼요. 솜이불 덮어요. 어. 난방 켜요. 그다음 뭐 이제 뭐 그럼 이제 오신 분들 뭐 발효 꽃감도 좀 주시고 하시나요? 네, 처음에 네. 발효 꽃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네. 처음에 사실 장사할 줄 몰랐어요. 네. 모르고 그냥 우리 집에서 만들었고 내가 했으니까 예, 내가 좋은 거는 예. 내가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드렸어. 근데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가 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쵸.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물어봐야 되잖아. 그쵸, 물어보지도 그쵸. 않고
노란 꽃감인데 까만 그쵸. 꽃감을 말도 안 하고 준 거야. 이게 지금은 꼭 설명을 해, 그죠? 그때는 아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냥 다 알줄아 내만 같은거 좋은 거 주니까 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주고 네. 관심 있는 분이나 또 네. 이렇게 그 이렇게 또 줘야 될 듯한 사람이 있으면 네. 이렇게 네. 이런 이런 우리 꽃감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반응 있으면 드리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내리고 그래요. 그럼 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밥은 각자예요? 아니면 이제 시설은 민박이지만 네. 시설은 다 펜션 시설로 해놨어요. 요즘에 네. 다 그 옛날 민박이라는 거 원래 개념은 그 집에 방 하나 남는 네, 빌려주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면은 안 오죠. 안 와요. 예, 안 오죠. 그래서 네. 안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독립체로다가 해서 아예 그러니까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취사 시설을 다 해놓죠. 그렇게 우선 또 지금은 식당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네, 네. 나가서까지 밥 해 먹어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네, 건데 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그냥 간간이 네. 예, 밥을 좀 해달라는 사람이 이제 밥을 먹기 해 먹기 싫은 사람 밥도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런다고 하고 네.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네. 그냥 해달라는 사람은 그거 이제 우리는 네.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그런데 네. 작년에 밥 잘 주는 민박집이라는 방송을 하고부터 네. 본격적으로 밥을 해드립니다. 아니 밥 잘 주는 그 민박집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모르죠. 어디서 왜 어떻게 찾아왔는지 네. 하여튼 찾아왔어요. 아. 방송 촬영을 할 수 있냐. 네. 근데 이제 대개 다른 방송 상업적인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쵸, 그쵸.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그냥 이 집에서 하는 거네 꽃감 네. 하는 거네 이 집에서 네. 이렇게 황태지도 짓고 네. 사네 이렇게 이 정도지 네. 이걸 여기서 뭐 황태 민박을 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못 네,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는 밥 잘 주는 민박집 네. 민박집 네. 밥 주는 민박집도 좋은데 밥 잘 주는 네. 민박집이야. 네. 그게 엄청났어요. 와. 엄청났어요. 방송 나가고 바로 이제 방송 나가고 막 그냥 있죠. 나가면서부터 막 전화 계속 오는데 둘이가 전화 막 못 받아. 그냥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문자 딱 놓고 아이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차차로 해갖고 또 전화하고 막. 어떤 사람은 그 방송 보고 새벽같이 와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네. 막 밥 해달라 하고 이제 그 그냥 민박집이 아니고 그냥 밥 해주는 집인 줄만 아는 사람도 있고 네.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민박을 하기 때문에 민박집은 이제 밥을 함께 해주게 됐어요. 해줘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못해서 못하는 거지 네. 자기가 해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주는 민박집으로 해갖고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그 밥 잘 주는 정말 민박 밥 잘 주는 거를 우리가 네. 어떻게 잘 주냐면 네. 산에 가서 이제 직접 둘이 가서 네. 나무를 이제 버섯을 따와요. 따와요. 네, 따와요. 네. 또 달래라는 것도 산에서 이제 달래라는 네. 또 캐와요. 네. 캐다가 이제 산달래는 까만 것이 다 뒤집어 있어 하나하나 다 있죠. 그죠? 다듬어가지고 넣고 네, 네. 이제 쓰는데 그게 더 어울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산나무라고 이제 일반 파마늘 써보고 네. 이제 일반 그 식용유 써서 이제 부침개도 부쳐보겠는데 아니고 네. 산나물에다가는 산 달래 그거하고 들기름하고 우리가 고로쇠 된장을 만들거든요. 네. 그거하고 궁합이 딱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야. 사람들이 아 진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잘죠? 하고 왔다가 정말요. 네. 이제 정말 그냥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을 혹하다 지금 네. 생각하면 아무 쓸 안 하는 사람은 네. 아 이게 크게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고기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산채시밖에 없으니까 먹는 네, 사람 그런 네. 사람 외에는 정말 다들 맛있게 드셔요. 왜 순수하게 우리가 진짜 양심껏 밥도 유기농 쌀로 밥을 해요. 아 진짜요? 태비까지 안진 쌀로다가 우와, 그거 구입해서 네. 해주거든요. 네. 거기다 가성비 따지면 골치 아파. 우리는 가심비야. 네. 가성비는 아닙니다. 네. 가심비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심비입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는데 진짜. 우리가 먹는 것들 그대로 네. 해서 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밥은 민박하면 한 끼 그냥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무료는 아니에요. 돈을 받아요? 예. 한 끼 얼마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네. 8,000원. 8,000원. 네. 8,000원 뭐 딱 적당한데요. 네. 보통 밥 한 끼 요즘 다 8,000원이라서. 8,000원. 네. 싸죠, 사실은. 네, 그쵸, 유기농쌀에다가 싼 거죠. 네. 정말 순수한 들기름에다가 그저 네. 간장이나 다 우리 손으로 네, 그냥 정말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집에서밖에 산모령에서밖에 못 먹고 본다 이제 당신들 그쵸. 말로 해요 얘기를 그쵸, 어디 가서 그런 거 없어요 네. 재배한 것들이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 끼 자는 하루 자는 데는 얼마예요? 하루 자는 주말하고 데는... 다르지 편이라고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주말 주중 다르고 네.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네. 그럼 보통 2인 기준으로 하면은 2인은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주말에 네. 비수기 뭐 준비수기 뭐 이렇게 네. 가는데 네. 요즘에는 준비수기죠. 네, 네. 그러면 주말에는 2인은 이제 84,000원. 84,000원 밖에 안 해요? 네. 주중에는 72,000원. 이렇게 하고요. 숙박이 싸네요, 확실히.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분에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꽃감도 하시고 펜션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부부가 함께 이제 펜션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황혼 인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떠세요? 아이고, 진짜. 네. 막바지까지, 막말까지 해낸 경우도 있었죠,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헤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정말 헤어질 거야?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막말하지 말자. 네. 마지막 말을 하지 말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귀찮아요. 다, 네 생각, 내 생각. 다 달리죠. 어떻게 다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그쵸. 그걸 조율하냐 달려 있는데, 하여튼. 네. 네. 둘이가 서로 주장이 강해요, 우리가. 네. 그런데 각자 다게 주장만 하다가, 네. 애초에는 이제 또 뭐가 가장 문제냐면, 네. 예, 어떤 컨셉 부분에서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어떻게 그래요? 컨셉을 잡느냐. 네. 황토집을 잡았으면, 네. 잡고 가고 이제 제대로 신은 잡았으면, 네.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우리 남편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튼튼하고. 아, 오래 가는 거. 오래 가고. 값싸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나 무조건 컨셉이 황토집에 맞는 뭐를 네. 갖다 인테리어도 해야 된다 생각해갖고 네. 그것 그런 것도 다투고 그러죠. 그치.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는 무조건 막 해자고 막 하고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조금 살다 보면 그죠? 점진적으로.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자. 그쵸. 하다 보면 나 이거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뒤를 꼬라지 빼고. 네. 그렇게고 다음에 이제 그다 다음 협상 들어가는 거죠. 이제 속도 안 왔다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남편은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이제 좀 어려워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있었어. 그러니까는 네. 주가 제가 이제 이거를 잡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도 주가 저예요 사실은. 근데 남편이 또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또 자기도 또 주가 되고 싶잖아. 그쵸, 그쵸. 자기도 머리 되고 싶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한 집에 두 머리가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쵸, 두 머리가 되면 싸우거든요. 싸우죠, 싸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역할 분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네. 자기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시설 관리 못하죠. 그쵸 못하시죠. 절대 못해요. 네. 전기 나가면 그쵸. 이거 어제 나가는지 뭐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 밤이 11시가 됐는데 네. 불이 딱 나갔어. 나온 거예요. 뭐 이거 냉장고 뭐고 다 네. 하루 지나면 큰일 나서. 네. 아, 그러는데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뭐야, 그 부엌에서 뭐 해. 네. 무슨, 어디 가서 뭐, 지금 현재 그 안 쓰고 있다고 해나? 그런데 차단기를 또 빼다가 여기 교체해갖고, 그걸 해놓더라고. 와. 우리 같으면 못하지. 밤에요. 어디 누굴 불러? 그쵸, 부를 수도 없고, 기숙사도 못 불러. 그쵸, 네, 기숙사도 못 불러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쪽으로 하고, 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부분은 우리 남편은 이 교육받는 것도 별로 안 쪼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줄을 안. 제가 주로 이제 애초부터 홍보를 하고 해서 네. 그쪽은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하고 이제 펜션 이제 그 정리하고 또 이제 손님 맞이하고 또 밥 같은 거 할 때는 서로 네. 같이 하고 꽃감 할 때 또 그때는 꼭 죽으나 사나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싸우든지 네. 안 싸우든지 꼭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 5만 개 하려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요령도 이제 또 말도 무조건 이제 서로가 막 이거야 저게 이제 서면 시켰죠. 네. 그잖아 다 막 해라 했잖아. 근데 시키면 싫잖아 서로가. 싫죠. 나는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시킨다고. 네. 저것도 네. 안 시키는 것 같아 시킨다게. 그러면서 이제 시키지 말라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이제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갖고 아니겠다 하면 톤 보면 알잖아. 네. 말톤 보면 알자. 그러면 자기가 쑥 이제 꼬리를 내렸다가 이제 또. 적당한 때 또 이제 그저 주장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여튼 뭐 방법이 없어요. 둘이가 아, 살면서 이렇게 아.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사는 거지. 정말 그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정말 연고도 없는 문경이라는 곳에 귀촌 귀농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귀촌 귀농 하셨다가 실패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네. 많이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우리 네. 마을이 안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데 문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네.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많이 막 굉장히 많다라고 네. 이제 텃세도 좀 부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마을에도 오신 분이 네. 지금도 이제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분 덕분에 이것이 이제 기반이 다져져서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마을은 이제 진짜 한 3분의 2가 거의 40가구 되는데 3분의 2가 외지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덧세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마을에는 그냥 가심부로 없어요 지금. 아오. 이제까지 없어. 없다고 네. 진짜 그 나름대로는 혼자 개개별로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도드라지게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마을 사람들이 네. 텃세를 해서 뭘까 못 살아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 귀촌에서 살고 계신 건데 지금의 삶은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책도 나온 네. 거예요. 아니 이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네. 이것까지 나오기까지 네. 바로 요 전에 책을 썼는데 네. 그전에는 사실은 네. 행복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요 전에 책이 결혼생활 행복하세요? 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자꾸 쓰는데 우리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우리가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아, 남편은 행복 안 하신가 보다. 아, 그리고, 아, 마찬가지였지. 네, 긴가민가 했는데. 네. 5년 후 내다보고, 네. 행복도 5년 후 내다보고, 네. 그걸 책도 쓸 수 있대. 코치가 네. 얘기를 해줘, 사실은. 네. 뭐든지, 네. 이렇게 5년 후도 내다보고 할 수 있대. 네.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네. 책 쓴 거예요. 네. 책 쓰는 중간에 행복이 네. 찾아왔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어떻게 뭐 찾아왔어요? 책 예. 쓰다 보면, 우리 네. 전에 책은 사실 인생 전반, 네. 또 뭐 그 전기라고 이제 가깝게 그렇게 썼는데, 네. 물론 결혼 생활 한 그거지만, 네. 뭐 살아온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생각하면서 울다. 아. 남편 만나서 또 그 네. 어려운 속에 남편 이제 우리 남편은 그 주로 이제 외지로 나가서 이제 네. 주말에 한 번씩 오고 막 보름에 막 한 번씩 쉬는 날 뭐 이렇게 갖고 하다 보니까 네.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혼자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네. 또 몸도 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거 막 진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오면 또 자기는 자기대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외지에서 멀리 있다 이제 한 번씩 네. 오면 집안에서 무조건 안아주기 바라는데 네. 난 또 애들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해놓고 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집에서 또 막 그죠?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낼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혼자 이제 막 싸움이 안 되는 거 뭐 큰 소리 치면 나는 그쵸. 전에 책에 나와 네. 세탁기 자꾸 온다고 내가 내가 세탁기 자꾸 울었다고 네.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막 네. 눈물도 나오고 막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가 어떤 때는 안 됐어 어떤 불쌍해 이래다가 혼자 이제 자작극을 벌이는 거 책 쓰면서 네. 그죠 그러다가 스스로 치유가 돼버렸어. 그전 남편한테 사실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 뭐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 톡톡 쏴져 이상하게 그랬는데 아, 왜 그러지 했는데. 뭐, 그게 그런 것들이, 엉킨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 쓰면서 이게 엉켜졌던 게 그것이 풀어졌고, 물론 지금도 이제 있겠지만,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이제 속으로, 그죠? 네. 외면적으로는 이제 막, 그잖아. 겉으로 체면 살이 있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땐 굉장히 행복한데, 막 그렇게 했다가. 네. 그러다 보니 속이 많이 병들은 상황이, 뭐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책 쓰면서 신기하게도 사라져서. 그래서 책 쓰라고 하고 싶다니까, 네. 사람들이 어려우면. 글쓰기가 치유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상해요. 네. 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내가 실제로 내가, 나, 네. 내가 될지 경험할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아우, 정말 이거 글쓰기는 너무도 이게, 네. 이, 책 쓰면 돈도 버는데. 네, 그쵸. 돈 벌면서, 이렇게, 그죠? 다른데 네. 돈 줘가면서 이제 치유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책 치유가 됐어. 그럼 이제 그, 문경에 생활하시면서, 약간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행복한 삶에는 사실은 그, 많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네. 건강은 기본이어야 그쵸, 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네. 언어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상처를 받으면 결국 행복이 올 수 없어. 네. 그래서, 말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는 주로 지시적인 말을 서로 많이 써서 네. 그걸 없애는 작업을 이제 하자 했는데 그전에 남편이 해면 네. 막 지시하지 말라고 하고서도 막 그러면 내가 언제 했냐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 반항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속으로 이제 막 그 부도제 쓰는데 쓰면서 자연히 치유도 되면서 네. 이제는 그 말을 아무리 이제 그 남편이 네. 막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지시적인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도 네.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고 두 번째는 건강과 네, 언어 네, 네. 또 그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표현을 좀 하면서 살아야 네. 되는데 표현을 못하면 사실은 이게 부부간의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끊기죠. 네, 끊기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건 서로의 그죠 심리적인 만족도 네, 있어야 되고 그쵸. 경제적인 만족도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좀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끼면 행복 아니고 결국은 이제 불행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예, 또 뭐냐면 네. 언어도 이제 언어 유의도 즐길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형이만 같은 말에 우리 남편은 사실은 이렇게 유머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마음이 그 열리지 않으면 그걸 못 받아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 다 해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냐면 저한테요, 지금, 네. 이제 올해 66인데, 네. 이쁜이라고 해요. 오. 이쁜이라고 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글거리지가 않아요. 아. 그래갖고, 이쁜이라고 네. 하고, 저는 이제 이쁜이라고 하기 전에 뭐냐면, 네. 아, 이제 그 책을 쓰고 이게 치유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열렸잖아요? 네. 열렸는데, 그러니까는 남편이? 있고 뭘 해주면 그전엔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예요. 네. 뭐 하나 해줘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좋아 하니까는 그 우연하게 이제 나왔어. 자기 네. 좋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자기 좋아라는 말을 많이 썼더니 야. 네, 많이 썼는데 그래서 별명을 자기 좋아 이렇게 그 이제 애칭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갖고 애칭 폰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 가면 유익 그건 있어 한 네. 말이라고 네. 또 네. 개발하고 지금 네. 또 자기 씨라고 씨라고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맨날 반말하다가 네. 씨는 존경으로 네. 존칭으로 들리는 거 보면 너무 네. 좋아하는 거야. 자기 씨라고 되고 이게 수시로 이제 그때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다 자꾸 생각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 네. 하는 거기에 내가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문경 가셔서 방송 출연도 열한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네. 처음 제일 처음 출연하셨던 건 어떤 방송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언제였어요? 그게 2011년인가? 2011년? 2011년인가? 10년 전. 10년 전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때에 생리봉사 비밀이라는 방송이 네. 그 제가 처음에 오니까 문경 오미자 정보 마을을 네. 있었다 했잖아요. 네. 거기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네. 체험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 생리봉사 비밀에서 네. 촬영 요청이 왔대요. 위원장님 하는 얘기가 네. 회의라는 데. 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농촌 사람들 누가 하냐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직책도 이제 체험 부장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저보고 이제 체험부장 한번 맡아보면 어땠겠는데, 아. 저는 황당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식함 용감하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해버린 거예요. 네. 거기 보니까 또 할 사람 없, 그죠? 뻔하게 이제 네, 네. 맡겨질 것 같아서, 네. 해줘. 뭐 그렇게 했는데, 제 장면은, 제가 나온 장면은
한 장면 그냥 이렇게 스쳐갔어. 왜냐면 뒤에서 그죠? 작가하고 네. 아니 프로듀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의해가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면에 맡아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없었는데 네. 진행을 맡아서 하면서 그 마을에 아. 그 해에 그거 마을에서 촬영을 해가고 나서 7월 31일 날인가 그게 7월 31일 날 방송을 했어요. 네, 네. 7월 초에 이제 그 촬영을 하고 네. 했는데 문경 오미자가 동이 나버렸어요. 동이 나버렸어. 이야. 그러면서 네. 마을에 그 마을에 촬영 요청이 계속 이 장면 집에도 오고 우리 집에도 오고 막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우리도 막 거기 가서 찍어주고 우리도 거기 와서 찍어달라 같이 이제 또 같이 협조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했는데 그 남경읍의 그 고향 방문이라는 그게 맨 처음에 왔어. 네. 생리봉사 비밀 거의 진행을 맡고 네. 남경읍의 남경주의 그 형이에요. 지금 탤런트로도 활동하고 있던 네. 남경주 씨는 뭐 오페라 네. 가수인가 그러더라고. 네. 근데 나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 네. 사람이 그걸 한대요. 그런데 와갖고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 고향 방문해갖고 네. 해주는 건데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네. 해주고 해갖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예, 뭐 억대 농부의 뭐 비밀 그때 네. 억대 농부도 아닌데 억대 농부의 비밀 네. 뭐 무슨 뭐 그죠? 계속 그 오다가 정말로 그 막 정편 방송에도 나오고 4차로 이게 단계가 있더만요. 네. 라디오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있잖아요. 네. 생생정보통에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좀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네. 많이 있어요. 갑자기 민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6시 내 고향 네. 또 엄마의 생생정보통 두 번 나와서 엄마의 밥상 네. 그러니까 이정섭 씨가 진행하는 그 6시 내 고향 네. 있죠. 네. 그거 나왔지. 한국기행. 한국기행. 네. 네. 한국기행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걸로만 내가 출연하는 줄 몰랐어. 근데 그 사람들 찾으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고, 그 전에 참 그, 왕종구 씨가 진행하는 그, 아니, 왕종구 씨가 출연한 행복한 가는 게 있었어요. 정편 방송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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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막바지에 이제 헬스였는데, 네, 네. 그 김민숙 씨하고 두 부부간에 와갖고 네, 네. 같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도 막, 뭐 진짜 내가 스타 된 것 같이 있잖아. 너무 재밌게 했는가요? 네. 근데 그게 막 꾸민 것보다도 이제 그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것들이 네. 예, 다 그거 보고 보잖아요. 네, 그치, 다 보죠. 다 보잖아. 다 보죠. 예. 계속 연결이 됐다. 아...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밥 잘 주는 민박집 네. 그것도 왔고 올해도 6월 7일 날 한국기행 네. 또 찍거든요. 그렇게 대형 그 프로젝트에서 오는데 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예. 동네 한방 이런 데서도 왔었어요. 근데 겨울에 그 우리가 찍을 거리가 없어서 복고값이 작년 따라 가격값이 비싸가지고 조금 네. 했어.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다 따버렸어. 갖고 왔는데 그거 찍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발효는 발효 꽃감에서 찍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뭐 찍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계속 와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뭐 아까도 뭐 그 프로그램 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참사리 체험이라고 네. 그건 어떤 이제 체험 같은 걸 좀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 그러니까 우선에 네. 건강에 관련된 그죠? 밥상이죠. 네. 밥상 체험 하고 싶고요. 우리가 진짜 양심 부끄럽지 않게 네. 내가 진짜 직접 채취해서 네. 그러니까 TV까지도 안 준 그런 쌀을 네. 구입해서 또 우리 자체도 TV까지 안 준 그런 산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산에서 또 채취한 나물 네. 그걸 해갖고 진짜 맛있게 해드릴 네. 수 있는 그건데 그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자연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약속의 곡 바로 앞에 약속의 곡이라는데 네. 왜 약속의 곡이라냐면 네. 그 내가 붙인 건데요. 네.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냥 바로 직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생활하수가 네. 여기 위에 그 밑집 사는데 여기로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인데 네. 생활하수가 하나도 안 합치지 않아 너무 맑은 물인 거예요. 그냥 뭐 얻어드리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름에 이제
그 이렇게 그 파라솔 설치해 놓고서 네. 발 담그고 네. 그리고 앉아서 뭐 음료수나 이렇게 먹으면 끝내죠. 아. 무릉도원이다 막 이제 네. 지상 천국이다 막 당연히 막 와갖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체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 하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무료춤이에요. 그리고 황장산 백대명사 황장산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지역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네. 남한 구간에 백두대간에 남한 구간의 중심 센터고 아, 네. 거기에 황장 백대명 황장산이 있는데 아. 황장산이 31년 만에 개방을 했어요. 아, 2014년도인가 네. 그때 개방을 했는데 그냥 원시림을 걷는 거예요. 야 숲이 우거진데 거기 네. 가면 진짜 새소리 물소리 막 진짜 네. 그죠? 진짜 오 이제 그 자연하고 자연과 네. 동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뭐 한 바퀴 도는 5.6km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네. 걸려요. 근데 네. 자기가 가고 싶으면 싶은 만큼만 가도 되고 밖에 돌고 네.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랬고 엄마 그런 데는 오시면 처음 가고 싶은 진짜 그런 거 이제 말로만 들어도 가고 싶네요. 이제 황토집에서 뭐 해놓은 네. 것들은 뭐 기본으로 체험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자는 거 네. 또 즐기는 것까지 다 네. 우리는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막 이런 것도 밤에 별빛이요 노르웨이보다도 네. 더 많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우리가 네. 알아요. 우리는 저기 뭐야 노르웨이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네. 별만 보러 다니는 분이 왔어. 오. 세계적으로 별만 보러 네. 다닌대. 네. 근데 제일 많은 곳이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곳 노르웨이들이에요. 노르웨이보다 더 많은 곳이 상무릉이들이라는 아,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막 가고 싶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밤에 우리는 가로등도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밤에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죠? 이렇게 다니는 곳만 이제 그 등을 켜놨다가 네. 네. 싹 끄면 밤까지 불 싹 끄면 그냥 하늘 별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그래 일체 다 꺼버려 한 번씩. 와 날씨 맑은 때. 꼭 가보고 싶네요. 원시림도 한번 가보고 싶고 원시림 진짜 추천합니다. 예. 네,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예. 네. 아 정말 그 기능 기초하는 것들이 어떻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렵다고만도 볼 수 없어요. 재밌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고 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다들 진짜 잘. 적응하고 또 잘 사시는데 네. 처음에 이제 기능 기촌하는 그런 장소를 리스크하게 사실 어렵죠. 네. 근데 마을을 이제 어느 곳이든 가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능 기촌한 인구들이 얼마나 가구가 얼마나 되나 네. 파악하면 좋겠고 네. 적어도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면 이제 자기의 그 소신에 따라서 또 네. 더 적은 가구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네, 대부분이 네.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기능기청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잘 보시고 네. 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그리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부부 갖고 왔으면 좋겠다. 같이 왜 그러냐면 농촌 생활은 네. 일이 적든 많든지 간에 둘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는 자가 건강 관리하는 것들 갖고 오면 좋겠다. 왜냐면 산 속에 오다 있다 보면 네. 병원 대부분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이 그쵸. 멀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네. 아, 병원 안 가는 방법을 갖고 살아라고. 저는 사실은 그 들어가기 2년 전에 건강 관리법을 제가 스스로 자가 관리하는 건강 관리법을 갖고 들어갔어요. 정말 그것이 지금 18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 병원은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도시에서 사실 배워갖고 왔거든요. 배워갖고 왔는데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기능기촌의 가구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그 부부가 꼭 오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자가 건강관리. 네.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네. 한 번씩은 또 병원 안 가고 뭐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의료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지지만 헬기가 네. 떠버려요. 헬기가 떠서 딱 쓰러졌어. 네. 그것도 뭐 몇 분 내로 그게 조치가 취해야 된다며. 네. 근데 몇 분 내로 해갖고 그냥 헬기가 바로 헬기가만
있을 수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 네. 떠가지고 바로 가갖고 즉각해 갖고 좀 사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 없다. 꼭 부부 안에는 꼭 와야 같이 와야 된다. 네. 예. 혼자 오면 네. 이집 저집 다니면 밥을 더 먹어. 남자들 같은 경우. 근데 네. 그것도 사람들 해주지만 처음에 해주지만 네. 또 얻어먹는 사람도 얻어먹지만 처음에 좋아. 그런데 네. 미안해. 그치, 미안하죠. 예. 그래갖고 못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바꾸면 농촌 생활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귀촌기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민박집에서 네. 하루 주무시면서 이것저것 작가님께 물어보면은 좀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진짜 살아도 보고 이제 하면은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귀농귀촌지를 지역을 한 가지 더였나 네. 빨리 제가 부지부터 구입해 놓겠다. 왜냐면 곳곳에 지금은 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왔어요. 예, 땅값도 많이 오르고 네. 지치하다가는 어디 가서 할지 몰라. 그래갖고, 그,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좋겠네요. 네. 빨리 네.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창순 작가님을 모시고, 귀농귀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귀농귀촌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뭐라고 치시면 그 민박집 나오죠? 산모롱이 치시면 됩니다. 산모롱이? 예, 산모롱이 펜션 네. 치시면 산모롱이 펜션이라고 네. 치시면은 이제 예약도 가능하고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 고민이 있다면 직접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은 판단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하자면 진짜 대책 없이 귀촌 생활해갖고 네. 나름 제 성취감인데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도 벌 줄 몰랐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 좀 들어오는 게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것들이 네. 핸드폰 이렇게 울리면 오, 돈 들어왔는데 돈인데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 그 작가이면서 이제. 또 좀 사업에 조금 발을 들여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 네. 예, 이창순입니다. 네. 지난번 한번 나오셨죠? 네. 예, 성장님께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시는데. 저도 놀라웠어요. 네. 이제 거의 뭐 한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1년은 아직 안 됐죠? 1년 나 8개월인가 그쵸? 그렇게 됐더라고요. 또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좀. 이 덕분에 또 상승세를 타서 네. 아주 작가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됐고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왔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쵸. 이제 전 문의를 하셨나.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블로그에서 봤어요. 이제 했는데 네. 지금 물론 섞여 있지만 네.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놀라워서 사실 이제 유튜브 이게 찍작일 때 네. 방송도 여러 번 탔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이제 그게 효과?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채널을 넓힌다는 의미로 사실은 네. 이제 허락을 하고 왔는데 네. 네. 와서 찍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반응이 엄청났어요. 갖고 네. 그 책을 이제 사서 보시고 온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네. 정말 오시면 네. 되게 만족을 하시는 거죠. 미리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미리 이제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뭐랄까 얼굴 좀 환하게 환하지 않게 보이나요? 굉장히 환해졌고요. 네. 네, 활기가 굉장히 차있고 네. 갈수록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위축된다니까 나이 먹을수록 근데 이제 저는 나이를 잊고 네. 30대의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차신 것 같아요. 지금 힘이 네. 있죠. 네. 또 작가님의 또 이야기가 진짜 네. 뭐 단순히 뭐 귀농귀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도 계속 도전하시고 또 사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이제 귀촌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주부로 사셨던 거죠? 그렇죠.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요. 물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네. 자식 농사가 최고다 싶어 갖고 네. 남편하고 이제
얘기가 된 게 남편이 네. 이제 경제활동하고 저는 이제 살림하면서 애기들 이제 잘 키우자 예, 그런 주의로 이제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 애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그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둘이 네. 다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혼자만 덩그러니 남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혼자서 뭘 하나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이제 따라서 네. 이제 살아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현재는 문경에 살고 있는데 네. 상주라는 곳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토목공사 이제 전문가인데 네. 거기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시골에 더 반하게 된 거예요. 너무 네. 막 이제는 아 이게 이제는 시골에 가 살아야 되겠다. 네. 공기 좋고 진짜 사람 인심 좋죠. 이제 돈까지 버는 건 생각 못했고 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까지 네. 벌게 돼서 너무너무도 네.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귀농귀촌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을 하신 거죠? 아, 예. 그럼 그때가 이제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네. 52살? 아, 근데 이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주부 일만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잖아요. 맞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갑자기 팍팍 걸리게 되셨나요? 아, 저는 사실 이게 배우는 네. 거 엄청 좋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갖고 애기들 키우면서도 이제 사실은 학교를 못 나와서 네. 이제 그 고검 대검을 네. 독학으로 와. 공부하면서 계속 네. 배우는 걸 즐기고 야. 만학도까지 이제 네. 할 정도 이제 대학교 와.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까지 네. 이제 나왔어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또 자꾸 하는 작업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또 시골 가서 산다 해서 뭐 이렇게 조용하게 살려고 사실은 갔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이제 글을 이제 끄적끄적 해봤지 습작 정도 해봤어요. 근데 아 이제 시골 가면 이제 네. 뭐 크게 이제 애들도 또 내 품을 떠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리 그렇게 해서 글도 써보고 책도 보고 막 네. 해갖고 이제 방이 세 칸이나 되는데 네. 세 칸이 되는데 하루는 여기서 뭐 책 보고 여기서 하루는 뭐 글 쓰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다 꿈이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네. 하여튼 우연찮게 이렇게 사업의 길을 네.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럼 지금 일단은 이제 문경에 사시는 문경에 거고 살아. 그렇죠. 문경에서 일단은 그 펜션도 하시고 꽃감도 네. 하시고 네. 이 일을 네.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귀농귀촌 하면은 하루 일과가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네. 진짜 이게 네. 몇 시에 일어나서부터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엄청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죠? 네. 두세 시부터 일어나니까 네. 그게 자동적으로 내가 일어나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거기 문경 가기 전에 한 2년 전에 네, 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가 네. 건강 관리를 했어요. 근데 건강 관리하면서 네. 자동적으로 또 시골을 가니까 또 일찍 자게 되잖아요. 9시부터 자고 그러면 자면은 9시부터 자면 그냥 두세 시면 그냥 일어나요. 알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와. 자동적으로 지가 몸에서 알람이 이제 알람 스스로 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9시부터 2시 두세 시에 일어나면 네. 뭐 2시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제 조금 뭐 일 더 네. 했다든지 또 뭐 좀 더 먹었다든지 이러면 지가 그 알아서 네. 조금 더 재워지고 일찍 깨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몸도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정 작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세 시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네. 뭐 진짜 그때는 내 세상이죠. 그쵸. 책 보고 책 보고 네. 그때는 해갖고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처음에는 SNS에서 했어요. 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뭐 네. 오바마도 만나고 네. 해가면서 했는 거예요.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서 막 명상도 하고 그제 막 시각화도 하고 자기 갖고 원하는 하루 계획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제 네. 그래갖고서 이제 다들 성공해볼까. 이제 와. 그 처음에야 이제 그 문경 처음에 가갖고 막 사실 생존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닥쳤었는데 네. 지금은 두세 시부터 일어나서 네. 오전에는 접근의 네. 정신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네. 그 내 육체를 움직이는 일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회 교제나 이런 것들도 오후에 주로 가능하면 주로 하고 네네. 저녁에는 일찍 이제 밥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과인데 또 네. 오전에 정신적인 일들은 이제 그죠 그 일단 몸 비우기 먼저 하고 네. 마음 비우기 하고 그리고 네. 또 어떤 자세를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세 잡는 거 몸 자세 마음 자세 네네네. 이런 거 잡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든지 그 자세를 잘못하면 또 이제 그 내가 그 밥을 먹으면 네. 먹고서 이제 그 올바르게 이제 자세 잡힌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네. 또 뭔가 이제 그저 혈액순환을 할 때에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일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듯이 몸도 마음도 이제 그 일하는 쪽으로 네. 예, 나눠주는 쪽으로 이제 오전에 정신적인 일에 나누는 것들을 나누는 거라. 나누는 일이라고 하면 네. 이제 뭐 글로 써서 남한테 그죠? 내가 지금 뭐 경험이라든지 갖고 네.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읽고 쓰고 또 말하는 것들 그 말로 전하는 것들 네. 네. 또 영상 제작하는 것도 이제 그 직접 하는 걸 해보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저는 도전을 즐기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그렇게 오전 작업은 하여튼 정신적인 일을 하고 네. 하여튼 대체적으로 계획 짜는 일 네. 이런 것들이 오전에 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네. 먼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획적인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운동, 건강을 건강이 저는 진짜 자세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그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몸이 네. 안 되면 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맞아요. 마음이 안 되면 또 그죠? 마음적으로 뭐가 그쵸.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생활이 그렇게 아예 이렇게 그냥 됐어요.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남편분은 같이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같은 집에서. 네. 그럼 이제 남편분도 이렇게 일찍이나 같이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작가님만 따로 이제 하시나요? 그래서 네. 남편은 이제 네. 패턴이 달라요. 아. 저녁에 이제 뭐 늦게까지 이제 하여튼 뭐 자기 뭐지? TV 볼 때도 그런 거 하고요. 네. 저는 이제 TV 안 보는데 네, 네, 네. TV를 안 끊었고 스마트폰도 이제 정말 필요할 때 본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그것까지 이제 끊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따라 보는 거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이 들었어도 아,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성공적인 삶은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이제 네. 이루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네. 내 통제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은 이제 주로 뭐 12시, 11시, 12시까지 이제 뭐 자기 늦게 이제 좀 12시 정도나 자고 저녁 아침에 뭐 그래서 7시까지 자고 저는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거의 늦게 자고 좀 나보다는 좀 대체로 빠르긴 한데 네. 저보다는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펜션을 해도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진짜. 그런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귀농귀촌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만난 분들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 전부 다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하셔가지고 연금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지 거기서 이제 소득을 창출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작가님은 근데 진짜 그냥 가셔가지고 이제 억대 연봉을 만드신 거잖아요. 정말 즐거운 거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전업주부가 전업주부만 하다가 그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네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네. 네. 의외로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나 옛날부터는 네. 사실은 직장인 남편도 원했고 네. 사업하는 사람은 망해 이렇게 네. 말씀 이제 했는데 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네. 내 남편이 네.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의외로 지가 그걸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고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제 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책 사는데 절대 안 아끼고요. 네, 책을 막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걸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꽃감이나 펜션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생존이었어요, 처음에. 와. 생존이 생존. 그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갖고 남편이 정말 우리 나름으로는 잘 나갔는데 네네네. 들어가면서 바로 그 이듬해 딱 일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아, 남편분의 사업이? 네. 예. 그래가지고 남편은 평생 그 일만은 거의 30년 이상을 그 소장하고 지시하는 역할만 했는데 네. 뭔 일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꾀를 내서 네. 우리 역할 바꾸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갖고 했는데 네. 처음엔 좀 안 되다가 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맞겠죠. 아주 역할 분담이 돼버렸는데 사실 여자가 밥을 거부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데. 밥 짓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밥 짓는 네. 거를 네. 거부하는 거 그런데. 처음에 저도 거부감 들고 같이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했는데. 네. 지금은 자동적으로 저는 이제 밥은 그냥 제가 합니다. 어. 하고 남편은 빨래, 청소 이런 것도 다 분리해 주니까 그 네. 시간에는 네. 양쪽으로 저는 밥 짓고 남편 빨래하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 바꾸기 처음 하자고 했을 때 남편분은 그냥 뭐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그냥 잘 그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말 없는 거는 네. 그잖아요. 네. 수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렇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게 타당하게 내가 설득을 잘했다 생각한 네.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왠지 저만 다 일하는 거예요. 꽃감 작업해갖고 꽃감 작업하고 오면 들어와서 밥 해야지 또 네. 청소해야지 또 빨래해야지 이런 거예요. 네. 남편은 이제 TV에 앉아서 TV 보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해야지 한 번씩 네. 이제 그 역할 바꾸기 한 것보다는 이제 그리고 왜 해야 되는데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해나 가면서 그러면 네. 다들 남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보고 왜 별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도 사실 그런데 뭐냐면 농촌 사람들 나는 그 부부간에 평생을 농사짓는 난 그 진짜 농부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야.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남겼는데 네. 남편한테 이렇게 불만 있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한 3년 되니까 이게 뭔가 아닌 거야.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야. 네. 정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그냥 네. 불평할 게 아니고 네. 정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러면 약속을 했냐는 거야. 그냥 대충 들으셨구나 그거를. 그런가 봐. 네. 이제 그잖아. 또 한 번씩 자기가 나가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다 지난 거. 저는 다 지난 거 끝나고 이제 어쨌든지 문제 발생되는 것부터 일을 처리하는 그쵸, 거죠. 그쵸. 그게 선명하지 뭐 자꾸 늘어져 보는 싸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하자. 다시 정하자 해갖고 우리 남편은 자기가 인지한 거는요 지켜요. 약속은 잘 지켜. 그런데 네. 그게 뭐 심리학에 잘 안 박혔었는가 봐.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때 방송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그 협업 구조가 잘 되고 있군요 지금. 맞아요. 그럼 지금 그 이제 펜션하고 지금 꽃감 이 두 개가 일단 그 문경에서 하시는 그 소득 창출 방법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대체 그 어느 정도를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펜션하고 꽃감 이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월 1000 이상 번다고 봅니다. 월 1000 이상. 어떤 데 1100도 되고 1200도 네, 되는데 네. 이제 통계 이제 연말 돼갖고 네. 다 해보면 알겠지만 네. 1억 한 2, 3천 원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야 그거를 그 도시에서 하기도 힘든데 그걸 또 시골에서 또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요. 그렇게 네. 내가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이고 자화자찬. 그 억대 매출 달성하니까 이제 또 10억대도 하고 싶어지시죠? 아 당연하죠. 우선은 10억에 가기 전에 네. 제가 그 농업에 이제 지금 꽃감도 만들고 펜션 어차피 농업인으로 살려고 생각했을 네네. 때에 3억 모델 잡았어요. 3억? 4억. 왜 그러냐면 네. 3억도 굉장히 큰 거죠. 그쵸, 엄청 농촌의 크죠. 농촌의 구조가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자 갚아 농협에 가서 갚아 3월달 네. 되면 농협공제라 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네. 대출 그 받아 농협에서. 네. 네. 그러면은 가을에 갚고 봄에 또 대출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빚 지금 사라질 말자. 그랬고 진짜 3억만 돼도 뭐 농업인들의 꿈의 모델이 아닐까. 내가 꿈의 모델이 돼보자. 그렇게 3억 모델을 잘 잡은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가깝게는 뭐 1년 내로 그걸 목표를 잘 잡고요. 하여튼 뭐 3년, 5년 사이에는 10억 잡고 있어. 전달.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농업인들이 이제 3월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출을 해서 끌어다 쓰고 추수할 때 수확할 때 갚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월 매출로 나오면 이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이제 충분히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며칠만 해도 지금 뭐 순수익보다는 이제 저는 네. 이제 매출에 중점을 두고 그래야 이제 돈을 더 잘 벌린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 막 뭐 빚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매출에 이제 신경 쓰면 당연히 이제 그게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되니까 너무 네. 재밌는 거죠. 작가님이 이제 주로 하고 계신 네. 꽃감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꽃감은 발효꽃감이잖아요. 맞아요. 이 발효꽃감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꽃감하고. 일반 꽃감하고 발효꽃감 다른 게 뭐냐면 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그 꽃감을 재현하자 이제 그것 뜻이었고 네. 그것이 뭐가 좋냐 그러니까는 네.
자연 상태로 말려서 네. 그러니까는 발효가 되게 한다는 건데 뭐냐면 발효는 우리가 황토 주변에서 숨 쉬는 황토봉이라 해요. 그렇듯이 네네. 숨 쉬는 꽃감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숨 쉬는 꽃감은 이제 표면이 이제 네. 막혀 있지 않고 구멍이 막혀 있지 않아서 숨 쉬는 구멍이 있어서 네.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안에 이제 나쁜 미생물 나가 내보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앞으로 끌어서 이제 모아서 네. 그게 이제 유익미생물들이 많으면 네. 우리가 발효됐다라고 하고 네. 나쁜 것들이 안에 호기성이 많으면 그건 발효가 아니라서 싸운 꽃감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는 대개 그 꽃감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유황혼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피막은 유황혼중이라는 걸 하면 네. 유황고체라는 것들 태워서 연기가 네. 이 표면에 쓰여져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닐로 이렇게 꽂고 싸맨 것처럼 여기가 네.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사다리 되는 상태, 구멍이 없어. 네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발효가 되지 않고 그냥 단지 말린 꽃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말린 꽃감이 아니고 발효된 네. 꽃감이다.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이거를 처음에는 무모하게 네. 사실은 덤벼 들었다 싶을 정도로 네. 사람들이 이제 인지도 뭐 맛을 보면 맛있긴 한데 네네. 이제 그잖아요 인지도 없고 했는데 네. 지금이야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흩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그래서 유황혼중이 좋은지 발효 꽃감이 좋은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것도 이제 밝혀줬고 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날개를 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꽃감은 이제 유황혼중이란 걸 해가지고 노랗죠.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이제 유황 맞아. 코팅을 맞아요. 해가지고 예, 예. 거기서 이제 뭐 감이 뭐 숨을 쉰다든지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말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말린 감인 거죠, 말 일종의. 그쵸, 그쵸. 예, 예. 작가님은 이제 조상들이 했던 방식으로 이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황혼중 이런 거 안 하고 그 꽃감이 이제 감이 숨을 쉬면서 꽃감이 된다는 그쵸.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고 네. 이제 우리 하나가 이제 그 조상들이 이제 만든 꽃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이제 그 그때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꽃챙이로 껴가지고 네. 이제 그 감을 이제 말리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그 추녀 끝에서 되게 말렸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시설을 이제 최신 시설로 해놨지만 그런데. 네. 그런 데서 말린 꽃감들은 이제 우리 꽃감도 마찬가지로 외기에 이제 50일, 60일 방건신 50일, 60일 네. 그다음에 이제 박건신 한 70일 정도 이제 말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말리는 과정에서 우리도 왜 맨날 세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세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이게 네. 달라붙잖아, 뭐든지 네. 그죠? 먼지도 묻고 무슨 균도 붙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꽃감에 뭐 그런 거 붙었어도 네. 꽃감 먹고 달랐다는 사람은 없는데 네. 지금은 건강을 많이 따지는 시대고 저도 네.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균이 어떻게 그 처리되느냐 그대로 네. 먹을 것이냐 네. 눈에 보이는 거에 내 마음에 보여 그게 그렇죠. 그때 표면에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차 이제 연구하면서 네. 이제 몇 년을 이제 사실은 시행착오 거친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쪽에 오미자 주 생산지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오미자가 항균 작용을 하는데 오미자만 네. 가지고 이거를 그 일정 그것만 하면 좀 강하죠. 그래서 네. 좀 그 엿게 해가지고 뿌려보고 또 담궈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허실도 많고 네. 뭐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황혼중도 사실은 연구할 때에 스포트라이트라는 그런 성물 가지고 저 성분을 가지고 그 이제 유황혼중 가지 않고 하는 걸 실험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네문 성분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너무 이제 생산성에서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가성비 쪽으로 그쵸, 가다 보니까 유황혼중은 유황이라는 거는 이거 막 해봤자 웬만한 거였거든요. 2만 원인 네. 것밖에 안 가. 근데 네. 그거를 태워 가지고 진짜 수만 개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네. 이제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사실 유황혼중으로. 근데 네. 나는 그거는 정말 내가 그 내 손을 거쳐서 한다는 거는 네.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그 말 나오기까지는 진짜 검사 기관 찾아가가지고 네, 네. 그런 검사도 해보고 유황혼중이 왜 해야 되냐, 유황혼중이 얼마큼 나쁘냐 이런 네.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네. 얼마큼 독하냐 하면은 유황이라는 것이 네. 그 왜 자동차 매연 있죠. 네.
웬보다 더 독하다는 이산화황이라는 게 그게 성분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꽃감 표면에 붙어 있으면 네. 다 날아가면 괜찮아. 어느 정도 적게 그를 요한 훈증을 하면 네. 일정 그 막 그 기준 양이 있어. 그런데 네. 그거 해라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집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 기후가 이게 따라주자. 기후 네. 문제야. 네. 농사 짓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기후 네, 문제. 네. 그렇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할 때에 얼마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 먹으라고 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람 먹으라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렵지 사실은 허실도 많이 어렵죠, 나오고 네. 네, 자연 꽃감 할 때 되면 엄청 긴장이 돼요. 네, 네. 뭐가 긴장이 되냐면 비 오면 이거는 지약이거든요. 그렇죠. 말려야 잘 말려야 되는데. 네, 비 오면 이제 곰팡이 쓸고 막 그 색깔은 뭐 말도 못하고 네. 한 해에 우리 2015년도 해갖고 한 5만 개 해갖고 싹 버렸잖아. 막 그 곰팡이 나고 비 매달면서부터 비 일주일 동안 비가 와. 와. 그래갖고 그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막 꽃감을 때도 해마다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이후로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었고 네. 올해는 최고로 잘 됐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께서는 그 표면에 그 먼지나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작가님은 위생적으로 좀 문제 의식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그때 유황혼증이라는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안 되고 네. 오미자 그 액으로다가 네. 그 좀 시석을 해서 네. 처음에 이제 담궈 보기도 하고 또 뿌려 보기도 했다가 네. 안 돼서 지금 아예 다 말려가지고 말려서 붓으로 발라요. 아 오미자를? 붓으로. 네 오미자하고 오. 이제 더 첨가된 게 뭐냐면 네. 오미자는 이제 조금 약해요. 네, 약해서 식초 있잖아요. 감식초 우리가 감식초를 네. 해요. 그래서 식초를 섞어서 그거를 이제 표면에 발랐는데 발라가지고. 되게 이제 그 표면에 이제 50일, 60일, 뭐 70일까지 네. 이제 노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식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마른 거를 따가지고 다 손질을 해서 네. 이제 놓고 이제 그, 발라. 오미자 그거 희석한 거를 발라가지고 한 두세 식이만 얘가 꾸들꾸들 다 스며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먹는 거지. 그거를 그 수분이 스며든다는 건 말린 것이 이제 빨아들여서 네. 그런 상태에 이제 표면만 꾸들꾸들 해주면 이제 출하를 한다든가 냉동 작업을 해요. 그러면 두세 시간 정도밖에 이제, 외기에 노출이 안 되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그런 안전성을 지금 제가 확보하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렇게 꽃감 만드셨잖아요. 이거 이제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발괴잖아요. 파는 거 어렵죠. 네, 어떻게 팔고 만든 게 만드는 것도 어렵죠. 네. 파는 것도 너무 어려워갖고 네. 네. 정말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맛 보여주고 그러면 네. 설명해주고 하면 네. 아 이게 팔릴 거 있다. 내가 내 양심 거 지금 이렇게 사람들 다 건강을 생각하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축제장인 거예요. 그래서 문경에서 주최하는 이제 축제, 뭐 네. 차사발 축제, 뭐 오미자 축제, 뭐 가을의 사과 축제, 네. 그리고 문경에서 이제 그 결연 자미 결연장 있어요. 네, 네, 네. 뭐 동작고 뭐 저쪽 뭐 네. 어디야 부이동인가. 하여튼 두 가운데인가를 다녔어.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하고 또 영등포에 달시장이네 내가 있었어요. 그건 문화하고 접해서 네.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데까지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일대일 만나서 다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 맛보게 하고 했는데 네. 이게 방송에서만 해도 그때 우리 거를 몰라가지고 네. 다뤄주질 않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그죠? 인지도가 없는 무슨 뚱딴지야. 지금 노란 꽃감이 꽃감이지. 이게 그쵸, 무슨 꽃감이 네.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쉼없이 끊임없이 했죠. 그 공부 내게 이게 좋다 하는 것들에 대한 네. 정말 거의 지금 우리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도에 2023년 되면은 23년째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그 엄청나게 지금 15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창순 발효 꽃감 하면은 뭐 사람들이 네. 그래 그거는 먹을만해 믿을만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언제부터 이게 뭔가 판매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한 4년까지는 힘들었어요. 네네. 그렇게고
그러니까 포장도 이제 또 재능 기부자들이 농촌 농업인들하고 네. 협업하고 싶다 해갖고 네. 오늘 갖고 오질 않아 갖고 네. 아깝네요.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네. 그 농업인들하고 이제 협업해서 네. 자기들 이제 그 농촌 좀 돕겠다 재능 기부를 이제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옷도 사실은 잘 입어야 그쵸 디자인 중요하죠 네, 포장지가 중요하죠. 그냥 상트꽃감 박스에다가 아무리 좋은 꽃감이라고 해도 내 브랜드가 없이 그렇게 그쵸. 나가는데 그때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가 타기 시작했고 우리 꽃감을 이제 알려주는 곳이 또 나타났어요. 또. 그래서 네. 네. 이, 이름도 이제 이창수 브랜 꽃감으로 네. 이제 이창수 바로 꽃감으로 브랜드를 달았고 네. 이제 포장도 예쁘게 정말 그거는 지금까지 유일부위하게 예, 그런 꽃감 박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환경도 생각하고 또 이제 심리적인 거, 시각적인 거, 뭐 경제성, 편리성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네. 했는데 네. 정말 아직도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면 그 꽃감 만드셔서 네.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파신 거죠? 처음에?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니고 물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판매가 올려서 되지가 않아서 이제 뭐 상세 페이지라는 네, 것도 하고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네. 그런 능력들이 이제 실력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반 네네. 나중에 내가 이제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네. 막 쌓이기 이제 안 팔리고 3년 4년 막 쌓이니까 네네. 이제 가정 싸움이 나가지고 아. 해자 말자 접자 막 접어라 네. 막 이렇게 이제 가정이 가장 문제인 거야. 서로와 둘이가 문제 이게 외부적인 거 문제가 아니고 그쵸. 내부적인 게 문제라고 그래갖고 하다가 그래도 나는 10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버텨갖고 이제 하여튼간 그렇게 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잘했다. 네. 예. 또 다른 것들 막 하는 거 없는데 이제 꽃감이라도 하나 이제 제대로 된 거 건강 꽃감 꽃감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 나 이거 만들었어 해가지고 예 그럼 나눔하는 뭐 네. 물론 뭐 무료 나눔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사회 기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예. 재밌게 해요 네. 저는 그치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이제 그 꽃감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작가님이 만든 꽃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주셔야지 많은 분들 쳐보거든요 또 이게 네. 그 지금은 이제 네. 뭐 쿠팡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오, 제 네. 따로 홈페이지도 있고 네. 뭐 블로그나 뭐 네. 여러 가운데 다 나와 있죠. 네. 네.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죠? 이창순 발효꽃감 치면 다 나와요. 네, 이창순 발효꽃감 치면 뭐 네.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나 어디든지 다 하여튼간에 검색 다 사이트에서 거죠? 그거 치면 네. 그냥 나옵니다. 네. 그 이제 꽃감 하시면서 이제 펜션 운영 네. 그렇죠? 네. 그 펜션을 이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게 황토집을 왜 사 갖고 왔는가 하면서 네. 나는 내 팔자에는 펜션이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네. 흙집을 사 갖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흙집이 굉장히 귀해 처음 이제 짓는 집이었는데 네, 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집을 구매해갖고 갔어요. 지으려고 했는데 네. 지은 것이 있어서 등기도 안 떨어진 거를 사가지고 가게 됐는데 네. 지금은 증축을 더 해서 오. 더 커졌지만 네. 그때는 두 칸, 방 두 칸하고 네. 스틸하우스라고 해갖고 세 칸 해갖고 사는 집도 빌려주면서 네. 아우, 펜션을 했어요. 사는 집을 주말에는 빌려주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이제 또 어떤 임시 거처가 컨테이너 쪽으로 있었어요. 네. 그랬건데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수요가 엄청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것만도 안 돼갖고 동네 사람들 방 있는 거 다 내놔 막 네. 그렇고 했는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손님 받기가 어렵다 그래갖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막 너무 막 그 신기한 거예요. 주문 저기 뭐 예약 오는 것이 문의가 오는 것이 그냥 놓치기가 아까워서 이웃집 막 다 네. 내놔 해갖고 그쵸. 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그 후로 우리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 뭐를 더 할까 그렇게 갖고 한 것이 네. 이제 황토집 진 거고. 그럼 이제 그 펜션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네. 뭔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펜션 운영에 좀 노력들? 네. 맨 처음에 이제 저 집 지은 거는 이제 막 그 유튜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집 짓는 거
어떤 거를 지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학집에서 살고 있어서 네. 그게 좋은데, 사실 그 생산성을 따지면, 네. 소득면에서 따지면, 우선 막 쉽게 짓고 빨리 짓고 그저 소득 올리는 게 첫째죠, 사실. 그렇죠. 근데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짓는 집에 내 집에 오는 분들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면 좋겠다. 너무 자고 나면 깨어나고 네네. 정말 잠잔 것 같은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빨리 이제 짓고 이제 욕심에 예, 돈을 많이 벌자고 이제 그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졌으면 네. 일반 막 조립식 빨리빨리 짓고 뭐 2, 3개월부터 짓더라고 좋은 집은 근데 네. 우리 1년 걸려서 졌잖아요. 와. 1년 걸려서 졌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둘이가 그냥 그때는 진짜 오로지 이제 건강한 집을 짓자. 우리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하자 해갖고 네. 져가지고 하는데 우선 집 짓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가장 중측에서 해는 일이 큰 일이고 거기 이제 운영의 이제 문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죠. 네. 온라인에서 이제 또 그저 홍보나든지 네. 그저 판매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손님을 받아서 이제 정말 잘 쉬고 가게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실 이제 청소하고 또 그 이불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네. 이불. 이불. 이불을 이불 깨끗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네.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 받다 보니까 네. 그 우리가 보기에 그냥 지저분한 것들만 하고 네. 교체하고 이랬었는데 네. 네. 코로나 겪으면서. 네. 이제 더 이제 그 위생에 그래서 민감해졌죠. 신경을 쓰고 네. 더 사람들도 이제 바짝 긴장되고 저희도 아 좀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다고 네.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아니고 가족 단위로 받으면서 매번 빨아요. 매번 빨은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 어려워도 네. 해야 된다라고. 이 이제 방 청소에 이불 빨래 네. 또 화장실 청소 같은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에 주방 관리에 또 전체 환경 미화도 해야 되나 네. 밖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온라인에 주문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잘 쉬고 가게 하는 그런 것들 시스템 하는 게 네. 가장 큰 관건이죠. 아니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예약 받고 뭐 네. 홍보 컨텐츠도 만들고 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작가님 그 집 다 하시는 건가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아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뭐 IT 기기가 사실 이게 능숙해도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가셨어요 그걸?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뭐야 컴퓨터 나올 때 28형 네. 나올 때 네. 8비트 이런 거 나올 때 네. 천리안 삐익 하고 접속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문경 오기 전에 외관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네. 거기서 제국에서 정보통신 워크로 해갖고 이제 가르쳐주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또 애들도 같이 가르쳤는데 애들이 더 빠르잖아요. 네, 그 훨씬 빠르죠. 우리는 가서 배워갖고 오면 막 잊어버려. 그럼 애들한테 이거 엄마 배웠는데 안 되네 그래갖고 해주면 지들이 해갖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는 컴퓨터 이제 하고 노는 거는 이제 익숙해졌는데, 네네. 판매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잖아. 근데 네. 여기 문경에 왔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런 데서 판매 이런 것들 막 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스마트 기기 다루는 거는 물론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 뭐, 네. 동영상 올리는 거, 뭐, 블로그 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네. 막, 다 거쳐가서.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블로그에, 인스타에, 네. 또 뭐,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은 네. 유튜브에 틱톡까지 가잖아요. 네. 하여튼 궁금해서 다 뒤져봐. 저는 다 건드려봐. 근데 네. 블로그 하나만큼은 진짜 다른 거는 그래도 막 걷다리 해도 블로그 하나만큼 계속 꾸준히 했어요. 뭔 일 있어도 그걸 했는데 네. 펜션은 아직은 블로그다 아니 블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정말 거기서는 효과를 봤지. 와. 대단하십니다. 그 교육을 다 받고 또 그걸 적용하셔서 거기서 꾸준히 잘 가르쳐줬어요. 기본적인 가르쳐줘서 했는데 그걸 잘만 진짜 습득해서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저도 한 번은 이제 한다고만 하는 사람이라 네.
두세 시부터 일어나 뭐 하겠어요. 아, 그래도 와, 대단하십니다. 그게 진짜. 아,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몇 년간 펜션 운영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 펜션 운영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는 늘 이제 지금도 갑자기 신경 쓰게 손님들 오시면 네. 딱 오시면서부터 딱 들어 다 방 보고 이제 차에서 내려 그러면 이제 아 좋다 하면 정말 마음에 녹이는데 네. 그냥 보고 그냥 이제 표정이 없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 긴장을 합니다. 이제 가장 마음에 이제 진짜 120% 200%가 만족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해발 500고지고 산길을 네. 넘어와요. 네, 네, 넘어오다 보면 꼬불꼬불 길이야. 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꼬불꼬불 길을 어려워하는 거죠. 그쵸,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애초에 우리는 블로그에도 다 올려고 이제 안내를 해놨지만 네. 그걸 숙지 안 하고 네. 아 이거 문경에서 세제에서 가까울 거야 이렇게 온 네. 사람들은 이게 어디 가도 네. 가도 뭐 아니네 뭐 어디 뭐 흘려서 가는 거야 뭐 해가면서 왔다가 막 차에서 내리면서 막 그냥 힘들어 갖고 어머 뭐네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막 그게 엄청나게 겁났어요. 그쵸, 그쵸. 내가 이걸 아 이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꼬시였는데 잘못 꼬신 거잖아. 지대로 사람들한테 안내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거리를 적어놓고 핵이다고 해다 뭐 또 네. 뺐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오는 길을 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지대로만 오면 그걸 하면 보고 오면 아 이건 이런 집이구나 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다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와갖고 100%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 그게 어렵고 청소가 가장 어려워 사실은 청소 이게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네. 타성에 젖어서 네. 그냥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쨌든 외출을 진짜 그때 손님 올 땐 절대 안 했는데 이제 네. 또 조금은 이제 마음이 놓이고 하니까 네. 남편한테 맡기고 가고 하고 이제 해다나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어 왜 왜? 화장실 청소를 잘못해 내가 외출을 했는데 네. 우리 남편이 또 자기가 분야가 있는데 네. 요거는 잘하는데 내가 했던 분야를 또 그만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후기가 네. 완전히 망치는 후기가 올라왔어요. 막 그래갖고 정말 네. 나는 마음이 정말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네. 마음 먹고 멀리서 오신 거야. 그쵸, 그쵸. 오셨는데 세상에 막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이제 너무너무 막 내가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네. 막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게 딱 검색이 되는데 아, 정말 죄송해 막 하고 실제 우리 남편하고 그때 막 싸워가지고 없으면 좀 지대로 좀 하지 그런데 막 또 거꾸로 또 할 일이 있을까 누가 가라겠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막 그래 싸우고 그래갖고 나는 사실 막 이렇게 갖고 막 냉전 중이라 해가면서 막 해가면서 있지 네. 그 사람한테 막 소통을 해 그랬는데 그 양반도 겁났는가 봐 가정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래갖고 후기를 조금 감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어렵죠. 사실 인터넷에 노출됐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청소가 가장 사실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아 진짜 그 아까 뭐 처음에 저랑 뭐 촬영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런 숙박업 이제 청소업이라고. 숙박업 청소업이라는 게 정말 갈수록 진짜 느껴지고. 네네.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은 남편하고 서로 네. 제가 이제 그 주로 주방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편이 방 청소하고 이제 뭐 바비큐장 이런 거 청소하고 이불은 같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서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뭐 숟가락 이런 것들도 구비 기본 구비품도 이제 분명히 이 방에서 열어봤는데 네. 한 번은 건너뛰는 경우가 그쵸, 있어서 네, 그쵸. 또 뭐가 갖춰야 될 거 뭐 막 또 찾고 막 그러면 네. 찾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찾기 전에 이걸 해놔야 되고 그쵸, 그쵸. 절대로 찾게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서로가 조금은 이제 서로 검색하는 저 검열하는 거야. 서로 네. 더블 체크. 네. 네. 더블 체크하는 거야. 네. 그러면 조금은 나아지고 그래도 이제 바짝 긴장하는 게 굉장히 네. 지금 이제 갈수록 금방 접어들 거 아니면 네. 더 긴장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혹시 뭐 아까 막 그 가장 좀 두려웠던 게 딱 차에 내리자마자 이제 인상 팍 쓰고 약간 좀 이런 반응일 때 조금 처음에 겁났어요. 겁났는데 네.
이 양반들이 네. 차에서 내려가 10분도 안 되면 다 펴져. 왜? 공기가 좋으니까. 아. 너무 숨쉬기가 좋으니까 다 펴져, 인상이. 그래서 처음에 그걸 겁먹다가 네.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있으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웃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거를 그렇게 돼요. 아, 그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거기가 그렇게 밤하늘 별이 이쁘다고. 일부러 별 보는 사람들, 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 진짜? 네, 어때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는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얘기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네. 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별을 보러 다닌대요, 그 양반은. 네.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하는 얘기가 네. 우리가 뭐 질문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세계적으로 별을 보러 다니는데 네. 제일 예쁜 곳이 노르웨이더라. 거기보다 더 예쁜 별이 있는 것이 산모롱이라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불빛을 저는 진짜 방에도 불빛을 차단하지만 밖에도 네. 가로등 불빛을 밤에 싹 꺼버립니다. 오. 그리고 가로등을 안 해놓고 네. 우리 집에 하나 할머니가 해놨는데 저쪽으로 다 돌려버리고 네. 어쨌든 간에 처음 이제 시골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울 수가 있어요. 무섭죠. 근데 이제 거기는 범죄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러니 사람이 없죠. 꽉 막힌 데라서 네. 그런 것들을 겁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오다 보면 그렇지 않지. 그런데도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밤에 별을 볼 수 네. 있게 네. 일부러 저 밑에 가서 봐야 될 때는 우리가 다 인솔해갖고 가서 이렇게 와서 보게 해갖고 막 북두칠성은 어디다, 뭐 북성은 어디다 해가면서 이제 알려도 주고 뭐 그렇게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구름 끼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날씨도 좋아지죠. 예. 그리고 달이 뜨는 때는 안 되는 거야. 너무 밝아가지고? 밝아서 구별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날들, 어떤 때 이제 또 안 돼도 해주고 그런데 네. 좀 더 즐길 수 있게 하면 제대로 좀 더 안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네. 되게 지금 생각나네. 아, 그분께 그 사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별 찍은 사진들. 네. 아니, 지난번에도 그 영상에서 작가님이 네. 그 별 얘기하신 게 네. 진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아우 진짜 네. 별이. 네. 아 우리도 막 우리가 일부러는 사실 난 9시면 자니까. 아는데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네. 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별이 어때 그러면 진짜 안 자지 안 자고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또 조금 더 교대 근무 시간이니까 네. 이제 그때 또 보여드리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사진 별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우리는 처음에 몰랐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또 뭐 여러분들이 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찍는 거 어디 기능을 또 알려줘. 그래갖고 배워가지고 네. 이제 또 오시면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렇죠, 모르죠. 하라고 아는 사람은 또 여기 같이 해보자 하고 했는데 네. 별 사진도 찍어요. 그리고 뭐 붙으셔서 명확하게 나와. 와, 너무 재밌어. 야, 아,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한데. 진짜. 아, 오시라니까 진짜 작가님 오시고 싶은데 못오냐고. 아, 저도 그 지난번에 그 별 얘기 듣고서 네. 와 가보고 싶다 진짜 네. 그 생각 들었거든요. 아, 그 작가님 그 이제 펜션에 머무르신 분들한테 그 참사례 음식도 이제 뭐 제공 판매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반응이 더 뜨겁죠. 참사례 음식 뭐예요 이거? 네. 참사례 음식은 네. 이제 참사리라는 그렇잖아 우리 몸을 살리는 살리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살린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네. 하여튼 공기 좋고 진짜 물 좋고 산세 네. 좋은 곳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어떤 그 먹거리도 너무 좋은 거죠. 네. 좋은 게 뭐냐면 네. 공기 좋고 물 좋고 이제 네. 그 주변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먹거리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진짜 막 천군이 넘어가가지고서 막 나온 그러니까 나무를 산나무라고 또 달래 특히가 우리는 달래 산달래 네, 네, 네. 파마를 안 쓰고 네, 네, 네. 달래로다가 양념을 해요. 산달래 산에서 캔 달래 네, 네. 그게 다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까만 걸 더 쓰고 있어. 그 아, 달래가 한 달래는 그러니까는 노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얘가 네. 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네. 이렇게 표피가 두꺼워져 까매. 그러면 그걸 하나씩 다 캐는 것도 문제인데 와서 씻어서 그걸 다듬는 게 문제야. 그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도 그게 맛있으니까 파마를 넣고 해놓은 것보다 그게 너무 맛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냥 그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맛을 이제 사철 즐겨요. 여름 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나물 뜯어서 데쳐서 네. 냉동실 안 들어간 거 네. 먹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철이 얼마 안 돼. 막 나무 순 나오는 거 그런 어린 순을 따야 되는데 그게 막
다 같이 있잖아요. 네, 올라와가지고 네. 금방 올라오면 진짜 길어요. 보름이요. 그때 막 바짝 막 따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차차로 이제 일찍 나오는 거 늦게 나오는 거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때 따라서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그 뒤쳐가지고 냉동실에 물 잘바지잘바가게 해갖고 넣어갖고 네. 그래서 넣어놨다가 이제 오셔서 이제 해드릴 때는 그걸 해동시켜서 하면은 대개 내 나물은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뒤쳐가지고 말리잖아요. 그쵸. 말린 나물하고 얘는 냉동실에서 그 보관됐다 냉동 해동해서 해놓은 나물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그 나물이 부드러울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나물 처음 먹어본다고. 전국적으로 다녀보잖아. 사람들이 산채 정씨 산채 좋은 것도 많이 네, 다녔잖아요. 네, 네. 근데 하여튼 내가 일부러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하겠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래. 네. 이런 밥은 진짜 처음이라고. 예. 네. 이런 밥 없다.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또 더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게 뭐냐. 도토리전. 네. 오, 네네네. 도토리전을 네. 밀가루 하나도 안 섞고. 그래서 어떤 때 아, 내가 미쳤지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으로 돈 벌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0% 이제 거기다 전분은 진짜 0.001% 그 정도만 들어가지고 엉기라고 그게 밀가루 일체 안 들어가고 거의 100%를 갖고 하는데 네. 그거 어디서 먹어보겠어? 그렇죠. 그거를 드시려라도 한번 와봐. 네. 진짜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는 식용유 안 쓰고요. 네. 이게 아 이건 조금 그런데 네. 뭐냐면 들기름을 네. 그 양반 보면 안 되는데 방앗간에서 네. 무슨 짓을 할까봐 가서 지켜서다가 오 와 그 정도예요? 아 몰라 그렇게 들리는 다 그런지 아니겠지만 들리는 아 소리가, 맞아요 그런 들리는 있어요. 소리가 네. 있어서 고추 같은 것도 고춧가루 만들 때 아 막 그래갖고 이거다가 그 사람 보면 안 되는데 네. 진짜 그게 그래서 난 지켜 서서 2시간 정도씩 지켜 서서 짜갖고 와 그래갖고 그러고다가 물론 농사는 우리가 그걸 못 짜 한 해 졌는데 농사거리가 없고 우리는 풀농사 짓다 그러니까 풀농사 짓는 거 사람들 싫어하고 해소해버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 가까이서 진 것들 네네. 사서 그런 거 이제 짜가지고 들기름하고 이제 비결이 그거지 산에서 이제 뭐 비료 주지 않은 네, 순수하게 자연에서 큰 거 그거하고 이제 산딸래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우리가 고로쇠가 나와요. 고로쇠로다가 네, 간장을 네. 된장을 담아 네. 국에서 나온 그 간장 된장으로 간을 하고 네. 그러면 그 맛은 어디 가서 찾지 못해. 이런 게 있었어. 식당 주방장들이 와요 한 번씩. 어 진짜요? 오지 네, 손님 네. 중에 아, 손님 오지 중에서? 손님 중에 네, 오잖아. 네. 그러면 모르면 내가 아, 내가 자신감 있게 하는데 그쵸. 알면 쫄아. 쫄쫄쫄 왜? 나오니. 뭐 나는 뭐 크게 뭐 배운 것도 그쵸. 없고 그 음식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것만큼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맛을 어디 가서 또 이런 것을 못 먹어 보니까 우리도 네. 다녀볼 거 아니에요. 네. 못 먹어 보니까 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데 주방장들이면 쫄아. 근데 어찌다 네. 그 사람이 미리 얘기를 해서 또 음식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주방장이 와서 내가 어떻게 그쵸. 음식을 만들겠냐 그랬더니. 그렇지. 아, 막 웃어. 그렇게도 네. 우리는요, 그냥 우리 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편하게 해서요. 그래서 진짜 보면 도토리전 같은 거는 그 양반들 절대 못 한다는 거지. 밀가루 섞고 시중에 나온 부침가루 사서 빨리 해고 막 그저 막 대량으로 해고 막 건강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지 생산성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막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어떤 거는 또 아르켜주기도 하고 비법을 네. 아르켜주기도 하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중에 네. 비법이라면 호박잎도 이렇게 그저 부친 게 하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채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네. 없을 때 대체는 되더라고요. 그게 호박잎도 일반적으로는 산채는 잘 어려우니까 네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채로만 하고 했는데 네. 사실은 처음에 이거 산채를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어느 사람들이 저녁에 고기 구워 먹지 그쵸. 아침에 라면 먹지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건강해서 건강 밥상을 이제 그죠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네. 이게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닌 거야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막 쓰레기 이러면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그랬고 네. 그리고
특별히 한 거는 내가 건강을 이제 챙기고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도 건강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걸 체험을 시켜서 가정에서 이제 만들어 먹게 했으면 네네, 좋겠다는데 네네. 젊은 엄마들이 지금 직장을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쵸, 바쁘죠. 내가 너무 환상에 네. 젖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꿈을 갖고 시작했어. 네. 근데 이제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먹힐 것이냐 과연 그쵸. 맛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맛있어야. 맛있어야 네. 만들어 보고도 뭐 하잖아. 근데 그걸 못 하나 못 이제 만들어 오는 것들을 이제 못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그러면은 만들어서 먹여 보자. 이제 반응을 보자. 근데 하여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좋아했어. 야. 방송에서 이걸 딱 폭발적으로 막 터트려줬잖아요. 밥잘주는 민박집이라는 거기서 방송을 다른데 방송도 많이 했어. 근데 다른데서는 하는 것들은 저 상업방송이 안 되고 네. 하는데 여기는 상업방송을 한 거 무료인데 또 네. 상업방송을 한 거야. 네. 밥잘주는 민박집 해갖고 그냥 네. 거기 집에서 민박집 뭐 황토집도 좋은데 네. 응? 밥도 잘 줘. 네. 끝났어. 야. 그래갖고 방송에 했는데 진짜 막 거의 2년간은 그걸 네. 막 손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방송 보고? 방송 보고 와. 그게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나 느낀 거야. 아 진짜요? 어느 데 전화가 바로 와요? 막 어떻게? 예. 전화를 이제 네. 방송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남편 거 막 그 내 거 막 그 네. 집 전화 막 또 인터넷 또 막 네. 그지 막 뭐 그 SNS 오지 막 있잖아요. 정신없는 거야. 네. 그러면 막 하여튼간 내가 급한 거는 사람 예약 받으려면 사실은 10분도 걸릴 때도 있어. 그쵸, 그쵸. 그러면 예. 그러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그럼. 아, 죄송해요. 아는 사람 아우 미안해. 막 죄송해요.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 다 넘기고 넘기는 거 해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오는 것도 다 못해줘.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 이튿날부터 슬슬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받지 받고서 네. 이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이튿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래서 못했어요. 해서 막 해갖고 또 문자 보내고 해갖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온 사람도 예약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비수기 왔다 하더라고. 와. 한번 적어놓고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끊고 이제 아, 이 집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찮게 했던 간에 뭐 꼭 예약에 찼을 때만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밥상을 했는데 네. 추가로 하나 더 한 것은 이제 그잖아 네. 집에 가서 먹지 못할 밥상을 했잖아. 네. 차려 먹지 못한. 근데 요즘에 겨울에 배추 쌈밥을 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 건강 관리하면서 네. 뭐를 가장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나는 그때 돈도 없었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저비용으로다가 또 이제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거 봐야 네. 식재료를 네. 이제 먹거리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런 걸로다가 이게 건강 먹거리를 이제 그 해서 내가 건강에 이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 인제서 이제 아 이게 이거는 여기 와서는 좋다고 하고 하루 끼는 먹는데 아 나는 제발 가정에서도 먹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네, 네. 그 사람들도 그거 원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차려주는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되 올겨울에 이제 지금 배추 많이 확보해놨어요. 네, 네. 생된장에 고르쇠 간장 된장에다가 네, 네. 거기서 이제 좀 그 정말 정이 넣어야 될 건가루 이런 거 최소한 네. 꽃감도 있으니 넣고 네. 그렇게 하고 쌈밥을 해서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미밥을 먹어야 기본인데 현미밥도 그니까 현미하고 잡곡하고 비율이 있어요. 네네네. 그 비율도 해서 내가 정말 내가 먹는 밥상 건강 밥상을 차려서 이제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갖고서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와. 응. 가정에서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아 그 이제 아까 이제 펜션 뭐 고기 말씀하셨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죠? 못 구워 먹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고기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안 먹죠. 네. 저는 안 먹는데. 네, 네. 이제 시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남편은 또 아니에요. 네네. 이제 뭐 상호 뭐랄까 그쵸, 예. 상호 조약에 의해서 네네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기를 갖고 오면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워 먹을 수 있죠. 바베큐장은 멋지게 해놨어요. 아. 지금 겨울에도 나무대가 따뜻하게 해줘요. 우리 남편이 아주 따뜻하게 해줘요. 아,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오겠네요. 네, 그것도 예. 해줘. 그 작가님 이제 그 이거 뭐 꽃가마 펜션을 이제 계속 해오셨던 거고 네. 이제 올해 이제 에어비앤비까지도 또 도전을 해보셨다고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숙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직접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네. 에어비앤비는 이제 네. 그 그러니까는 도시 쪽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 일단 시범으로 해봤어요. 네네. 우리는 에어비앤비 아직 안 못 올렸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있어서 이제 네. 보니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신기해요. 매일 네. 예약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예약이 돼요. 와. 그래갖고 뭐 이런 게 돼. 우리는 사실 매일 오면 못해요. 우리가 네, 직접 네. 해주는 거를 네. 매일 하면 우리가 여름에 성수기 때 매일 해보잖아요. 네. 지쳐요. 그 지치죠, 성우님. 근데 서울에서 네. 하는 것들은 이제 청소업체가 딱 그 청소를 아주 전문업체가 딱 해줘요. 네. 그렇게 우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네. 이제 그 공간 조성해서 하는데 석촌호수 아시죠? 잠실 석촌호수. 경치가 끝나. 뷰가 좋구나, 뷰가. 예. 뷰가 너무 좋아. 오늘도 네. 거기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이런 데는 우리도 한 번씩 가서 자보고 자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여기 서울에 오면 한번 거기 가보자. 근데 네.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우리도. 네. 그렇게 해갖고 네. 에어비앤비도 도전했어요. 아 그럼 주변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고. 있어. 그분이 네. 뭐 때문에 도전 받았냐면 네. 1년을 지금 예약을 받아서 네. 1년 전에는 예약이 완진되는 거예요. 뭐야? 거짓말이. 네. 그러니까요.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아. 근데 네. 한 번은 등산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365뭐 숙박을 했는데 365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게 대냥이 된대. 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에어비앤비 시스템이면 네. 되고 우리가 직접 사실은 매일 하는 건 안 되고 네. 그런 시스템이면 에어비앤비 네. 시스템이면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10월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네. 한두 달 해보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하고 문경의 펜션 운영하고 네.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면 우리는 이제 하시는 이제 11월 때까지도 잘 됐어요. 네네네. 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예약이 이제 주말에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주중에도 되는 거예요. 뷰가 좋으니까 또 밤에 그런 그쵸. 것도 있고 그리고 요금도 엄청나게 해도 그 사실은 거기가 네. 와 그래서 아 그 정도 해도 여기는 이제 사람이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또 내 심리적 만족도 네. 크잖아요. 그쵸, 그걸 그쵸. 채우러 온 거예요. 어머 너무 좋아. 매일 예약이 된다는 게 신기한 네. 거예요. 아 그럼 조금 해보신 분은 좀 뭐 어려운 점? 힘든 점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네. 처음엔 잘 못해가지고 네. 관리 대행사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해주는 거 알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못하고 맡겼던 부분인데 네.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난방 있잖아요.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밤에 조금 추웠어요. 이게 다 이건 어떻게 아 보일러가 잘 안 돼가지고 보일러가 이제 작동을 잘 못한 네,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 그 소리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서울 마침 가 있을 때라서, 네. 이제 그 소리 듣고선 갔어, 우리가 네. 직접. 가갖고 네. 보니까는 이제, 온도 처음 애초 이제 온도 올려놓는 것들에 대한 안내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우리 직접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가서 해주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 네. 거리상의 문제라서 그것이 금방 못 뛰어가는 못 뛰어가갖고 금방 좋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관리협착 해줬고 이제는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직접 해요. 네. 그러면 하여튼 뭐 급하게 이제 급하 요원들도 이제 주변 배치했고 네. 청소 아직 전문업체 깨끗한 데서 해는 그런 데 했고 네. 그리고 관리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일정 이제 또 자기들이 이제 또 소개해주고 했으니까 네네. 이제 또 해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막 급하게 뛰어가야 될 그 부분들이 이제 청소 문제도 내가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뭐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네 그런 부분이 어렵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관리업자한테 그 대행을 맡기면은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우리가 대개 이제 기본 시스템은 네. 이제 얼마입니다. 라고 네. 예약 이제 뭐 요금 해갖고 마음에 들으면 네.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또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서울 그 에어비앤비는
10시 그러니까 체크인 해갖고 아니야지 2시 체크인 10시 정말 체크아웃 되거든요. 1시간 더 연장하고 싶어.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죠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관리 대행업체에서는 그 처음에 그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응대봇이라는 게 기본 질문에 대한 것들은 네. 거기서 해주게끔 네. 시스템이 됐고 정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또 뭐 전화상으로 하든지 네. 뭐 해갖고 문자로 하든지 이렇게 네.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가장 사실은 크죠. 아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선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청소도 시켜서 하고 뭐 예약도 알아서 받고 응대보시 뭐 응대도 해주면은? 그렇게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멀리서 할 수 있고 하지. 관리 대행이 아예 다 맡기면 네. 투자 개념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예 맡겨갖고 네. 이거 해갖고 얼마 뭐 우리 네. 100만 원만 줘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소득을 더 올리고 싶은 그쵸, 사람들은 그쵸. 네. 욕심 해야죠. 있잖아요. 네. 직접 우리도 처음에 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투자 개념으로 방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3개 2개 들고도 3개는 있어야 네. 돼. 네. 관리하는 사람이 네. 붙여줘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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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선. 조금 처음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제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응대하고 그 청소는 완전 맡기고 우리가 맡기고. 지금 못하는 부분이다. 그거는 응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 떨어졌어요. 저거 떨어졌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 대행업체에서는 전체적인 거 지금 우리가 해당해도 안 되는 부분들 네. 그죠?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그 막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는 관리 측면에 뭐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했던 부분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해주고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해주는 걸 하고 네, 투자 개념이냐 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느냐 이거는 또 그런 두 부류의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가님 이제 지금 삶 행복하시죠? 아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응?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결국은 자기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만족이 그쵸,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만족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말려 이제. 아 진짜 이제 남편분도 더 어떻게 보면 신뢰도 많이 하시고 더 힘을 실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랬었죠. 처음에 그게 안 맞아서 그쵸, 같이 이제 예. 남편은 직장이라고 나는 안에서만 살려놓고 했는가 이게 머리가 두 개 머리가 막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사람의 둘이가 우리가 끝날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네. 이제 같이 살아가는 방법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서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거 일정 부하기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이게 사람 맘 먹기 달렸다 하잖아요. 아, 네. 성장 읽기, 가족 여러분.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꿈 없이, 가감 없이 제 있는 그대로 전 누구한테 아첨을 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처음에 사실 어려웠어요. 생존으로 이제 귀촌 생활 해갖고 했는데 지금 기능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또 나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 사람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즐거운 거야.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는 내가 핸드폰에서 늘 이제 뚱뚱뚱뚱 하면은 네. 돈 들어오는 소리하고 그냥 어느 소리가 달라. 그러면 돈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도 이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희극하고 사는 데는 자체가 네. 굉장히 행복하고 귀촌 생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실패한 예. 사람들 또 이제 실패를 거듭 담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도 실패를 이제 나름대로 한 거죠. 막 꽃감 만들면서 펜션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사실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네. 물어보기도 했고. 왜 안 그러겠어? 내가 이게 하던 일이 아니고. 그쵸, 새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인데 내가 그쵸. 왜 이걸 해야 돼? 네. 나 전화생활 하면서 글쓰기 하고 싶었어. 작가 되고 싶어서 이랬는데
갑자기 생존에 생존 경쟁으로 가야 되고 글을 어디는 책을 10년 동안 안 읽었어요. 요즘에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걸로 지금 잡고 정의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세세 나가야 될 부분은 이제 며칠 걸리지만 네. 가능한 한 달에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걸로다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 네. 정말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귀촌 겁내지 마세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교육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귀촌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막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이제 펜션을 가면 뭐 이런 얘기들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되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네네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식사들을 하고 가시고 한끼 정도 하시고 가셔요. 그렇구나. 사실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약간 도전 의식 그런 약간 열정 이런 거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인터뷰하면서 동기부여도 막 되고 막 감사합니다. 좀 대단하다 진짜 이 생각도 막 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작가님 만나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이창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